네. 자, 하스스톤 이번에 모험 모드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탐험가 연맹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또 카드 평가 방송 같이 네, 총 저까지 포함해서 네 명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철면수심님, 루세트님, 그리고 김우규님,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지금 다 방송 여신 거죠? 네네. 아,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보고서. 근데 이제 아까 루세트님이 저랑 뭐 내기해요라고 하셨는데, 네네.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같이 뭐 내기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내기가 되지? 아니 아까 네. 스타트 하신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네. 이거 끝나고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저랑 그 타임어택 해보자고. 아, 저는 보통으로 할 건데. 네, 저도 보통으로 할 거예요. 아 캠페인 보통? 네네. 전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왜죠? 아니요, 제가 질 것 같아서. 아니, 주펜더님은 지금 하신 거부터 하시면 되고요. 아. 저는 지금 사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다 제가 지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 안 하겠습니다. 자, 아, 저는 이거 뭐 내기하자 그런 거 아니고. 아. 혹시 그거 어때요? 그 각자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서. 네. 네네. 근데 4명 중에 나중에 이제 매 주차해서 한 달 뒤면 이게 다 공개될 거 아니에요. 4주차 정도로. 그쵸, 해서. 그쵸. 그때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제일 정확했는가? 제일 잘한 사람과 제일 못한 사람을 투표를 해서 제일 잘한 사람한테는 뭔가 좀 혜택을 주고, 뭐 예를 들면은 끝날 때 도킹을 다 그 사람한테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네. 그리고 또 진 사람은 시청자분들이 제안한 벌칙 중에 하나를 수행하는.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 제안. 벌칙이요? 네,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아직 수행은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걸린 벌칙이 그거예요. 그 뭐야 레드와인 염색. 그리고 이제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거 벌칙인가요 그게? 근데 이제 레드와인이 우리가 예쁜 레드와인이면 좋은데 그분이 원하신 건 빨개야 된다고. 빨개야 된다. 네, 그냥 이렇게 약간 레드와인 빛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빨개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미용실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벌칙이라면. 그쵸. 예, 네, 그거는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그렇죠. 예. 네. 저는 레드와인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만약에 병원 다녔으면 안 됐는데, 그렇죠. 이제 병원 때려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해진 거고. 자, 혹시 네. 받아들이실 생각 있나요? 세 분? 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도킹 못 하는데 어떡하죠? 혜택은 꼭 그게 아니에요. 아, 혜택은 우리끼리 합의를 하면 돼요. 오케이, 합의를 하면 됩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예, 카드 평가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예, 아기 멀록. 예. 아하. 이런 카드들 위습이잖아요, 얘는. 저 일단 그렇죠? 위습 상위 호환이긴 하죠. 네. 멀록이 멀록 버프 받으니까. 그렇죠. 뭐. 얘기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건 넘어가죠.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카드가 다들 막 정말 이거 점수를 주시나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고 싶어요? 아, 이거 점수 한번 줘볼까요? 5점 네. 만점으로 주나요? 10점 만점으로 주나요? 10점으로 합시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10점이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10점으로. 저는 2점? 2점. 거의 안 쓰일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좀 귀여우니까 3점. 아, 왜냐면 귀엽기도 한데다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카드 한 두세 장은 봤는데 네. 멀록 효과를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도 한 3점은 받을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활용도가 있다 없다를 항상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5점 이상은 활용도가 있다. 그렇죠, 5점 그렇죠. 이하는 좀 떨어진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 멀록 덱이 이번에 네. 또 새로 멀록 비트처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새로 나온 카드를 보니까 뭐 성기사에는 뭐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10코스트에 뭐 네 이번 게임에서 죽은 멀록 7장을 소환합니다. 라는 멀록 카드도 있고 아니면 혹은 뭐 주술사 카드였나요? 아마 멀록 한 마리당 코스트가 주는 카드고 7코스트인데 아마 2-2 버프를 전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내 아수인 전체에게 줍니다. 그런 카드가 있는데 글쎄 이 아기 멀록과 같이 다른 멀록을 이용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넵툴론을 내서 좀 더욱더 넵툴론이 좀 너프를 당하지 않느냐 싶은데 오히려 아기 몰록과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록 전투 대장 아니면은 뭐 검은 몰록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네. 서로 내고 내서 뭐 버프를 같이 받는 효과 그러니까 오히려 주술사 넵튤론한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한
4점 정도? 뭔가 설명은 되게 장황하고 좋은 거 같은데. 결국 왜냐면 멀룩대게만 쓰이니까. 근데 아직 멀룩대게가 어떻게 이제 될지 모르니까 제한적이다. 루세툴론의 간접 하향. 이게 넵튤론 말씀하셨는데 멀록기사를 생각했을 때 더 안 좋거든요. 멀록기사가 가뜩이나 2일짜리 하수인 이런 거 주면 지게 애매해지는데 이번에 얘가 추가되면서 1일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려서 네, 그거에서는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2점 정도. 저도 예. 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하게 설명해 주셔서 기대했는데 4점. 그러지. 아 왜냐면 너무 다들 평가가 낮으시는데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카드는 그냥 귀여운 장식용으로 그냥 네. 해보고 넘어갑시다. 뒤에도 중요한 카드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음 네. 카드가 이제 뭐죠? 핀리 무르. 전설 카드인데요. 네, 네 맞아요. 무르글턴경. 무르글턴경. 일단 1코스트의 스탯 자체 13이면 스탯은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그쵸? 문제는 새로운 기본 영웅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새 그 9가지 영웅 능력들 있잖아요. 네네. 그 영웅 능력 중에서 3개를 랜덤으로 부여를 해줘요. 3개? 그래서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2개 중에 하나를. 이제 네. 사전에 지금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발견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3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다 나와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발견들도 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 기본 영웅들이 9개의 영웅들 직업 중에서 그러니까 투기장 시작하면 뭐 전사, 네. 마법사, 성기사가 나오든 뭐 사냥꾼, 술사, 사제가 나오든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랜덤으로 3개가 나와서 그중에 우리가 뽑는다. 네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주술사가 흑마 영웅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사제가 사냥꾼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론데? 자, 저는 이 카드 같은 경우 딱 멀룩 좀 특화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왜냐면은 솔직히 맨 처음 그 하스톤 오픈 베타 때부터 멀룩 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흑마법사 한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선패 수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나온 이제 성기사 혹은 이제 주술사 같은 경우에 영웅 능력이랑 안 맞는 거지 그 카드는 그치. 굉장히 좋아요. 멀룩 카드는 굉장히 좋기 그죠. 때문에 그죠. 이 카드를 채용하고 나서 혹시라도 뭐 성기사 멀룩 덱인데 얘를 내고 흑마법사 영웅으로 바뀐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되겠네. 그러니까 1코스트에 성기사가 완전 위니 멀룩덱을 짜놓고 예전에 멀룩기사처럼 네. 짜놓고 이걸 1코스트에 던져서 흑마로 바꾸면 멀룩기사까지 쓸 수 있는 아우 기가 막혀. 어우 생각만 해도 좋다. 네. 하지만 이거 그럼 점수를 이번엔 저부터 매겨볼까요? 네. 저는 이거 점수 한 5점 딱 드릴게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5점. 분명히 재미도 있고 좋은데 위니덱을 어떤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1코스트 13이라는 스탯 자체가 멀록 버프니까 물론 좋긴 한데 기본 영웅 능력 체인지하는 게 영능을 쓴다는 게 결국 2코스트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멀록덱 위니 멀록덱을 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라도 이제 미드레인지 어떤 멀록덱을 짰을 때는 사실 뭐 1코스트에 이런 걸 쓰는 차라리 간식용 좀비를 쓰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물론 뭐 막 이래놓고도 파마기사처럼 말도 안 되는 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그냥 딱 봤을 때는 영웅 능력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사용하려면 이 코스트가 소모돼야 되고 사실은 어그로 덱은 영능을 이렇게 많이 못 쓰잖아요. 저는 그래도 5점에서 6점인데 한 5점 정도만 좋습니다. 루세트님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네. 예, 생각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이 카드가 처음에는 되게 좋은 하수인이다라고 봤는데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흑마법사 영웅 능력이 아닌 다른 3개가 나왔을 때는 엄청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기사, 주술사, 뭐 전사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멀록 덱을 짰는데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카드는 진짜 망한 카드가 돼버리다 보니까 멀록 덱에도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 또 한 3점 정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5점. 오. 그러니까 멀록 덱이 저는 약간 루세트 님과 좀 다르게 멀록 덱이면은 무조건 쓰는. 멀록 덱이 아니면 잘 안 쓰게 되는. 좀 컨셉 덱 같은 거에는 쓸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컨셉 덱이 아니고 멀록 덱일 경우에는 무조건 쓸 것 같고요. 일단은 확률적으로 흑마법사 그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3개 중에 하나면 나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성기사가 썼을 때 뭐 성기사 영웅 능력보다 더 안 좋은 영웅 능력은 그렇게 많이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룩 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1-3의 스탯을 봤을 때 괜찮은 카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탯 자체는? 네, 스탯 자체는 정말 좋아요. 스탯은 진짜 좋은데. 저는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 그 일반에선 2점 그리고 사적에선 4점. 사적에선 4점. 아, 왜냐면 저는 이제 질겜에선 충분히 가지고 놀만한데 안 쓸 것 같아요. 그 랜덤성이 너무 그렇죠. 심하니까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거 많이 쓰일 것 같아요라고 예상했는데 안 쓰이고 쓰일 것 같아 안 쓰일 것 같아요 했는데 쓰이는 카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랜덤성이 적은 카드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카드 평가한 거 막 흑역사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리 파마기사 예상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 네네. 파마기사들 거의 대부분 그 우리 파마님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대체적으로 처음 공개됐을 때. 맞아요. 확실히 걔는 확정성이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비밀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얘는 발견이라는 과연 이게 이번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쓸 것 같아서 일단 2점. 근데 사적질 할 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카드들이 몇 개 있어요. 뒤에 보니까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카드들, 그렇죠? 이번에는 보석 박힌 딱정벌레. 공용 카드죠, 색깔이? 네, 지금 네. 우리가 쭉 보는 게 먼저 공용 카드.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직업 카드는 번호 뒤에 직업 이름을 적어놨어요. 각각 3개씩이거든요, 직업별로. 네. 비용이 3인 카드를 한 장 발견합니다. 이거는 내 손이나 내 영웅 직업과는 관계없이 랜덤으로 약간 뭐 차원문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랜덤으로 그냥 3인 카드 하나 발견하는 거죠? 이게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 게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아예 랜덤이고 만약 제가 사냥꾼이면 사냥꾼 하수인들과 공용 하수인 이렇게 발견하는 건데 그거 맞나요? 제가 네, 그 발견이 그 자기 직업 카드하고 공용 하수인 이렇게 네, 그렇죠, 발견하는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아, 그럼 본인 덱에 30장 중에 들어가지 않아도 네 그렇죠. 내 직업과 전체 공용 카드 중에 네. 주문 랜덤. 하수인 상관없이 네 야수 저는 이거 좀 투기장 존엄 카드 투기장 존엄 카드 네. 근데 아까 이제 주펜더님 얘기하셨지만 발견이라는 어떤 특수 능력이라는 게 세 장 추적처럼 세 장 중에 한 장을 고르는 거라면 네. 이게 약간 차원문이나 어떤 그냥 사라드처럼 순수히 100% 랜덤성을 갖고 오는 것보다 훨씬 좋은 카드거든요. 이 발견이라는 어떤 특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코스트를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코 셀릴 야수는 그냥 그 카드 뽑으라고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 아, 저는 아, 어렵다. 진짜 잘 뽑으면 막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막 파마 기사 막 있는데 혈기사 뽑았어. 이런 뭐 난리 나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저는 조금 TCG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었는데 이런 종류의 카드는 평타 이상이에요, 무조건. 왜냐면은 이 카드를 내고서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카드는 제거돼도 제 손에 카드 한 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대 1 교환을 노릴 수 있는 카드예요, 충분히. 스탯은 물론 1-1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코스트 때 낼 수 있는 카드 손패가 말려도 이 카드 내면은 절대 말리지 않으니까 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점수로 준다면 한 6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딱히 쓰이지 않을 것 같냐 하면은 요즘 메타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스탯 좋고 코스트가 딱 맞는 네. 그런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점수는 6점. 만약에 메타가 바뀐다면 이 카드는 한 7점, 8점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그 블리츠건을 가서 시연을 해봤어요. 네네. 이 카드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특정 딱 직업만 시연을 했거든요. 그 이번에 추가된 카드들 해서 모험모드 한 그거를 해봤는데 네. 비용 몇인 카드를 발견합니다라는 이런 카드들이 몇 장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 카드들을 쓰면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다 스탯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그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좋냐면 아까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아 이거 2코스트에 나가서 그 다음 3코스트 할 거 있으니까 진짜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써보니까 짜증나는 게 상대가 2코 좋은 약간 스탯 좋은 하수인 3코 좋은 약간 스탯 좋은 하수인 그렇게 나오고 나면은 맞아요. 3코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왔어도 그 다음에 내도 계속 필드를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점수는 이제 3점인데, 왜냐면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게
랜덤성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어떤 덱과 시너지적인 면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막상 해보니까 좀 약간,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스탯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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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저는, 아, 이것도 되게 애매한데, 그니까 저도 5점 이상은 주기 힘들 것 같은 게, 아, 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한 2점, 3점보다는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장 중에 한 장을 고른다라는 조건 자체가 네네네.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손패가 말렸을 때, 특히 사냥꾼 같은 경우 손패가 잘 말리는데, 그럴 경우에 할 게 없을 때, 세 장 중에 한 장을 뽑았는데, 그게 만약에 살상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킬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메타고, 야수잖아요. 야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냥꾼이나 드루이드 같은 경우인데, 3코스트라는 어떤 특정 카드를 뽑는다는 게 물론 너무너무 많은 게 있지만 아 저는 그래서 한 4점만 줄게요. 4점만. 5점을 4점? 주고 싶은데 네, 5점을 주고 싶은데 네, 한 4점 정도 주고 나중에 써보고 네. 네, 좋으면 뭐 점수 올리죠 뭐. 자 이제 루세트님. 그렇죠? 저는 딱 4점인 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 능력보다도 네. 다른 카드들하고의 시너지를 보는 건데 그물거미에서 나왔을 땐 되게 좋은 카드긴 해요. 네. 그물거미에서 나왔을 땐 뭐 사냥꾼이 가뜩이나 핸드가 마르니까 이런 카드들로 핸드를 뭐 채울 수도 있고 이런 면은 좋은데 벌목기에서 나왔을 땐 안 좋다. 약간 이런 쪽 의견이라서 저는 딱 4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걸 덱에 넣고 사용하긴 그렇고 그물거미에서 나왔을 땐 좋고 벌목기에서 나왔을 땐 안 좋고 딱 이 정도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결국 또 벌목기의 간접 너프. 그렇죠. 예, 벌목기가 함정 카드가 또 생긴 거죠. 예. 다른 카드들 보니까 이 코스트가 다 전투의 함성이 보통인데 다 스탯이 안 좋더라고. 맞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카드가 대충 몇 장 정도죠? 한 45장? 40장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많네요 이번에. 네, 바로 넘어가죠. 네, 다음 카드 왕두꺼비 죽음의 메아리로 어우 예뻐요. 무작위적 카드 하나에게 피해 1을 줍니다. 무작위적 죽음의 메아리요 이게. 이건 그냥 설명 하나로 요즘 네. 블리자드가 그 기본 카드 위에 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탯은 똑같은데 뭐 코스트가 낮거나 막 그런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랩터 상위호환인데 종족값도 네. 똑같고 스탯도 똑같고 예. 그냥 기본 카드보다 한 단계 좋은 카드가 있어야 하니까 한 장씩 얘 블리자드가 약간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야 그래서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습니다 이거. 예. 그래도 뭐 랩터를 쓸 바에는 이걸 당연히 쓸 텐데 랩터를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이거랑 사냥꾼 같은 경우에 뭐 도토 왕의 엘레크를 비교해 본다면 이거 뭐 어그로 덱에는 이게 좀 좋을지 몰라도 당연히 왕의 엘레크를 쓸 테고 그리고 이 네. 코스트에 쓸 게 너무 많거든요. 단검국의사도 있고 네. 과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저는 있고. 이거 얘기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1점 드리겠습니다. 네. 아, 1점? 네. 나는 아까 앞에 것도 막 3점 4점 줬기 때문에 저 이것도 한 3점 드릴게요. 저는 2점. 저도 랩터보다 좋아서 2점. 예. 얘는 투기장용이에요, 투기장용. 내가 후하구만. 예, 실질적으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자, 다음 카드입니다. 브란 브론즈 비어드. 저 이 카드 너무 사랑해요. 이런 카드를 기다려왔어요. 왜냐? 햄파를 두 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내고, 코스트, 아니지, 7코스트에 브란을 내고, 점쟁이를 내고, 그밥 점쟁이를 하면은 몇 장 들어오야? 8장 들어오네요. 왜? 7코스트에. 아 전투의 함성. 아 이거 근데 정말 사기인 것 같은 게 3코스트 2사라는 스탯도 물론 뭐 맞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다가 전투의 네. 함성 두 번은 어떤 게 있냐면 나이사를 내면 나이사 한 장으로 거인을 두 마리 잡을 수 있고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중복 그러니까 한 하수인한테만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의 함성이. 아 타겟팅은 그렇게 설정? 네, 타겟팅은 그렇게 설정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이걸 내고 볼진을 내면은 다시 피가 2가 돼요. 이거 뭐야 그럼 잠깐만 전투의 함성 아 그러면 랜덤으로 막 던지는 예를 들어서 폭격수 네 그런 거 6 데미지를 꽂죠. 바리안 같은 게 바로 뽑을 걸 6장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나갔을 때 발동 바로 하는 애들만 두 번 발동. 그러니까 불의 정령이 한 하수인한테 6 데미지를 넣는 거죠 이게 있으면. 그리고 얘 스탯도 그렇게 나쁜 스탯이 아니라 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번에 나온 카드 뒤에 카드를 제가 못 봤는데 한 두어 장밖에 못 봤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만 봐도 약간 손가락에 꼽히는 한 40 몇 장 있다 그랬잖아요. 못해도 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카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좋은 카드 같은데요. 각자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바로? 네. 예, 저는 이제 세 분이 되게 극찬을 하시니까 네. 저는 항상 좀 이번에 그때 카드평가 예전에 지난번 카드평가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복귀해서 보고 최근에 메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와 우리가 진짜 감탄하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카드 한 장을 보게 되면 진짜 제가 봐도 얘는 진짜 좋거든요. 네네. 근데 막상 3코에 얘가 나가고 4코에 전투함성을 쓸 수 있는 환경 또는 그 다음까지 얘가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건부로 뭔가 있는 카드들이 대체적으로 범용성이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 자체에 힘이 실려있는 카드들은 무조건 이제 그냥 다 넣는 식이었다면 대체적으로 뭔가 얘가 나가고 얘가 살아있는 전제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뭔가 있을 때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 친구는 6점을 줄 건데 과연 이게 전투함성 덱들이 좀 새롭게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실제로 아까 3코에 2,4 스탯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3코에 3,4가 약간 좀 거의 맞죠. 표준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2,4 스탯이 3코에 나가서 과연 이거가 어그로는 분명히 끌 수 있을 텐데 얼마만큼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는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6점. 다음에 저는 햄파덱을 하기 때문에 이건 100점 주겠습니다. 100. 예. 햄파덱을 빼고 설명을 하자면은 그냥 보통 요즘 메타에는 솔직히 잘 맞질 않는 카드죠. 왜냐면은 주패너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비교를 딱 두 가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메타 그러니까 코스트별로 딱딱딱딱 내고 스탯 좋은 하수인 내는 거에 네. 넣는 덱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제 특정 덱을 비오테스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뭐 햄파 덱이나 아니면 전투 함성 이용하는 덱은 한 8점 정도 주고 싶고요. 현재 메타에는 맞지 않다 3점. 네. 그래서 평균 6.5점 드리겠습니다. 6.5점. 네. 루세트님 먼저 하세요. 생각 좀 하게. 저요? 아, 돼요. 아, 이게 지금 머릿속 막 굴리고 있어요. 어떤 카드를 할 수는 있었지? 저는 딱 5점 정도가 맞다고 싶은 게 이게 물론 뭐 스탯도 안 좋고 코스도 한 단계 높은 남장 리븐데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를 사용할까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덱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술사 덱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1, 2턴 나가고 3턴에 얘가 나간 다음에 4턴에 파괴 화염 수정력 나가고 뭐 5턴에 동전 비룡 나가고 이런 식으로만 전투의 함성이 연계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식의 플레이가 요즘 안 되다 보니까 네. 그 면에서 힘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특정 덱에만 쓰이는데 그 특정 덱의 컨셉도 얘가 엄청나게 확 살려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5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네네. 계시는데 저도 좋은 카드는 같은데 얘 지난번 카드 평가였으면 저는 한 8점 줬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번에 한번 흑역사를 좀 쓰고 나니까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설명서 시민님은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영웅카드나 희귀카드야 그러면 두 장을 넣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좋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약간 아쉬울 것 같아요. 전설카드라서 아무리 날고기여도 한 장밖에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나는 이 카드의 어떤 저는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면 전 약간 7점에서 한 8점 정도를 주고 싶은데 한 8점은 좀 과하고 7점을 딱 드릴게요. 근데 왜 이게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후하게 줬냐면 네. 일단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3코스트에 편하게 던졌을 때 꼭 전투의 함정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어그로가 상당히 높다는 게 되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던져놓고 나면 뭐 다른 하스 지원가가 나갔을 때 급속 성장을 두 개 먹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얘가 살려놨을 때 다음 턴에 나올 수 있는 4코스나 어떤 뭐 5코스 이런 하수인들에 대해서 약간 그냥 예를 들어 얘가 나간 다음에 다음 턴에 뭐 동전 하늘빛 비룡을 내면 들어올 부장 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상대가
내가 이거 갖다 이득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3코스에 3, 4보다 공격이 1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던져놨을 때 상대가 이걸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는 약간 압박감이 생겨요. 네네 그쵸 그쵸.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한 턴이라도 만약에 살게 되면 사실 비룡으로 들어오 두 장 본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투의 함성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단일 타겟에 두 개 들었던 불의 정령 같은 경우도 혹시 만약에 5코스에 던졌는데 한 턴 살아남았으면 불정으로 6 데미지 줄 수 있고 그래서 있던 어그로가 상당히 높다는 거에서 전 한 7점 정도 저도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전 이 카드가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드레인지 되게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설득당했어. 네. 점수 올리고 싶다. 네,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봤던 카드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카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카드 이제 무덤검입니다. 4코스트로 이제 넘어왔죠. 전투함성으로 야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참 발견이라는 게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발견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효용도가 있을까를 좀 저는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네. 막상 거기서 시연을 해봤을 때 발견이 3개 중에 선택을 해서 내 핸드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발견이라는 게 선택을 해서 필드에 깔리면 미친 카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핸드에 오니까 항상 이 발견 카드들은 스탯이 낮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다. 그래야죠. 코스 대비. 그랬을 때 필드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쓰는 게 좋냐라는 면에서 저는 일단 발견이란 카드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예요.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네. 한 마리. 그러니까 저는 발견이란 어떤 느낌에서 가장 이제 크게 와닿았는데 추적처럼 세 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게 뭐 차원무처럼 하수인의 어떤 코스트나 뭐 주문의 코스트를 줄여주는 게 아니지만 이 친구는 지금 얘도 야수인데 야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쵸. 약간 이건 사냥꾼이나 뭐 드루이드 보고 써라라고 어떤 던져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냥꾼 쪽이겠죠. 근데 아까도 이제 루세트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자기의 직업과 공용카드 중에서 뽑아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만약에 사냥꾼이 쓴다고 했을 때 사냥꾼의 야수는 좋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세 장 중에 한 장을 뽑는다면 사바나 사자, 뭐 가지릴라, 그 다음에 둘리 이런 것 중에 한 장은 들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공용 카드 중에 야수가 몇 장 없거든요. 저 개 있고. 네네. 생각보다 몇 장이 없고. 앵무새 있고. 그러네. 그러면 이걸 쓴다고 했을 때 확실한 기대값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냥 사냥꾼은 어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건 사냥꾼은 솔직히 뭐 미드냥이든 돌량이든 그냥 빠르게 명치 때리는 거잖아요. 네. 템포의 차이지. 근데 4코스트에 벌목기를 버리고 이 카드를 기용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전 안 쓸 거거든요. 돌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는 빠르게 점수를 매기냐면 네. 말 다 했으니까 저는 이 카드 4점 드립니다. 네, 별로예요. 저는 일단 저도 아까 얘기할 거 다 했기 때문에 3점입니다. 네. 이제 2점, 3점의 저 개인적인 차이는 3점, 4점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견이라는 카드가 대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카드들을 저는 어떻게 쓰일지 잘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요즘에 아까 김우규님이 그랬잖아요. 1, 2, 3, 4 이렇게 스탯 되게 맞아요. 빨리 해서 푸시푸시하는 그런 덱들 그리고 뭐 미드레인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 방법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3점을 주는 이유는 아예 안 쓸 것 같진 않고 근데 쓴다면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메타가 나올 수 있을지는 저는 물음표라 얘는 그쵸. 패스. 예. 저는 이 카드 1점. 1점. 네, 0.5점 줘도 되는데 1점 아쉬우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점수를 조금 줬던 한 4점 줬었나요? 3점 네. 줬었나요? 그 2코스트에 3코스트 카드 발견해 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걔 같은 경우에는 2코스트 다음에 바로 3코스트 하수인 들어오니까 폐가 안 말리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랜덤 코스트 야수를 가지고 오는 거고 또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제 뭐 네. 뭐라고 형님? 네, 4코스트에 내고 다음 턴에 코드 갖고 올 수 있잖아. 아, 근데 그건 너무 랜덤성이 네, 크니까 각각각각님의 말씀이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벌목기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미드레인지 사냥꾼에는 뭐 사냥개조련사가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어요.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2점 딱 주고 싶은 게 얘도 4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코 벌목기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물거미에서 나오면 쓰겠다. 딱 그 정도? 아,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후한데, 네. 저는 이 발견이라는 카드에 대한 되게 기대치가 높은 게, 세 장 중에 한 장 자꾸 말하지만, 그냥 네. 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장 중에 한 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코드를 뽑아, 날뛰는 코드를 뽑아야 되고, 그, 사냥사육사 뽑으면 얘가 살잖아요? 다음 턴에 사냥사육사에서 또 왕쿠르시 같은 거 뽑아서 때릴 수도 있고, 이게, 아, 그냥 그렇다고요. 갓갓갓갓과. 네, 발견은, 전 되게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랜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번에 마당 시합 나오면서 막 경쟁도 하고 막 차원문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응? 사라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분명히 그런 거보다 세 배로 좋은 거예요. 아주 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세 장 중에 한 장 고르는 거니까. 네. 아니 뭐 차원문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조금은 더 후하게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4점을 줬는데 불안하다. 나중에 나오고 나면 불안하다. 저도 다른 안 좋은 카드에 비해서 3점을 준 이유가 그 발견이란 거를 네. 솔직히 말하면 안화다요. 이게 아직까지는 바로 넘어가죠. 다음 거. 네, 넘어갑시다. 자, 고릴라 로봇 A3 전투 함성으로 내 전장에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한 대 발견합니다. 이놈의 발견. 발견. 네. 4코스트 3-4 스탯. 야, 진짜 애매하다. 발견. 아, 이게 발견들이 다 스탯이 이상해. 네. 근데 이것도 벌목기에 너무 밀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계를 발견을 한데. 그치. 벌목기는 필드 위에 나오고, 중후에 말이죠. 또 필드 위 하수인 한 마리가 더 깔리는 것 때문에 템포가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요즘 메타는 손패가 많은 것보다 빨리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카드 빠르게 평가해서 저 2점 주겠습니다. 2점, 오케이. 저도 그럼 빠르게 평가해서 아까 야수는 좋은 야수가 많아요. 사냥꾼이 쓴다면 사냥꾼의 가정하에 좋은 야수가 많으니까 쓰지만 얘는 쓴다면 뭐 기계 주술사, 기계 뭐 법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네네. 아, 기계는 저 코스트 할수 상당히 많습니다.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3점 주겠습니다. 저는 루세트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거를 딱 써볼 만한 덱이 기계법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기계법사도 벌목기 그리고 고블린 폭파법사 같이 4코스트 라인이 4장 정도 그리고 화염구까지 6장이 들어가니까 네. 얘를 넣을 자리는 없다고 봐서 저도 한 3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루세트님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안 좋은 카드 같은데 기계 덱에는 또 기계 덱 어떤 특정 그거에 또 약간 네. 시너지가 나는 카드들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기계 덱들의 네. 공통점이 뭐냐면 핸드가 마르고 기계가 핸드에 안 잡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목기가 분명히 필드 유지력이 좋은데 대신에 안 좋은 게 그 안에 나오는 애가 기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에 또 함정 카드들도 더 늘어났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기계 덱에서 시너지용으로 한 장 정도나 이렇게 기용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제 분명 특정 컨셉에 쓰는 카드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 4점 정도 다른 발견에 비해서는 범용성은 분명 없는 건 맞거든요. 근데 기계 덱에서는 충분히 주술 기계 뭐 아니면 뭐 기계 법사에서 충분히 쓸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4코스트 고대의 망령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저는 일단 제가 점수 먼저 매기고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처음 봤는데. 네. 전 이거를 9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예. 전 여기까지. 일단 설명은 다른 분들 이제 하고. 아, 왜냐면 전 딱 네. 봤을 때 지금 이 카드를 정말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네. 4코스트의 7사라는 스탯 자체가 일단 4개예요. 물론 나이론 사냥꾼이가 있다. 뭐 휘둘레치게 정리당한다. 다 때려치우고 일단 이걸 내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나이사가 빠지면 박사움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휘둘레치게 빠져도 그 자체로 이득이고요. 이런 카드를 쓰는 거는 물론 어그로 덱이잖아요. 딱 봐도 뭐 흑마법사나 뭐 사냥꾼도 쓸 수 있겠고 벌목기 대신에. 근데 만약에 이걸 잡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7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기대값도 있고 제압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7 데미지보다 내가 먼저 몰아칠 수 있단 말이에요. 9점 좀 과하다. 8점으로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 카드, 네. 그러니까 뭐, 어그로 드루이드, 뭐, 지옥철 단계랑 같이 쓰는 덱 같은 네. 경우에 쓰면은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쩌면 폭탄 7 데미지 들어가도 뭐, 지옥철 단계로 뭐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내서 뭐, 나이런 사냥꾼야를 뺄 수도 있고, 일단 4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일단 먼저 물론 상대방 하수인보다 먼저 필드 위에 나와야 되죠. 예. 그렇죠. 왜냐면 상대방 벌목기 나오고 내가 다음 턴
벌목 뭐 이 카드를 내면은 굉장히 손해인 건데. 그렇죠. 그거를 감안했을 때 생각하면 저는 한 7점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어그로 드루이드 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예, 저는 꽤 높은 점수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저도 어그로 드루이드에 한해서는 진짜 좋은 카드, 그리고 6호스 벌목기에서 나왔을 때 엄청 엄청 좋은 카드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다른 덱에는 아예 안 쓸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어그로 드루이드한테만 좋다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기는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한 5점 정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루세트님이랑 똑같이 5점입니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왜냐면 딱 그 특정 덱 외에 다른 데 안 쓰이는 카드는 전 점수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보통. 왜냐면 파망기사도요? 네? 파망 아 파망기사 뭐 성기사 한정이니까. 왜 지옥절 단기는? 애만? 그러니까 꼭 드루이드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 특정 어그로 덱인데, 저는 이제 7사라는 스탯이 4라는 부분이 일부러 4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이제 4코스트에 우리가 항상 3코나 4코에 좀 기준을 잡는 게 공격력 4짜리들이 꽤 많잖아요. 그쵸. 그 3코는 이제 3, 4가 기준이 됐고, 그래서 과연 얘가 우리가 그 지절 88인가요? 네네. 맞나? 네, 88 스탯이 5코에 나왔을 때 무서운 거는 약간 그 순간 빈필드가 나왔을 때 나이사를 제외하고는 그걸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거든요. 그쵸. 근데 4코스트 하수인은 7사로 나갔을 때 체력 4짜리를 제압할 수 있는 제압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그냥 제압기만 따져도. 그랬을 때 과연 그 어그로 특정 덱에 약간 좀 극단적으로 넣는 거 외에는 쓸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봐서, 일단은 저는 5점. 솔직히 4점 주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5점. 그러다 보니까 8점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네. 9점에서 1점 내린 걸로 만족하면서 8점 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이 카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마 여기서 우리의 그 평가가 좀 갈릴 것 같아요. 갈릴 거야. 네. 누구의 흑역사가 가려지느냐. 네, 한번 봐야죠. 나와봐야 알아요, 이게. 이제 나갔다. 불안하다. 다음 카드 보죠. 네. 다음은 이제 으스스한 석상. 이 하수인은 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 다른 하수인이 없다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그 적 전장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렇죠.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거의 능마. 아 잠깐만. 네, 거의 능마를 생각해보자. 정리. 저는 이 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거 7점 주고 이거 8점 주면 안 돼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저 그럼 전거 7점 주고 이거 8점 주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9점을 주기에는 페널티도 있고 약간 애매한 카드들인데, 저는 이 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전거 7점 이거 8점 수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드루이드에서밖에 진짜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쓸 수 있는 환경이 첫 턴에 동전 정신자극 뭐 이거가 나간다던가 정신자극 이게 나가서 한 턴이라도 때린다 뭐 이런 식도 있고, 혹은 침묵 드루이드에서 이거를 쓸 활용도도 있기는 한데, 침묵을 활용한 데 들이 지금까지 많이 연구는 되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침묵 카드를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그 템포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딱 4점. 저는 약간 점수 말고 이 카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약간 하수인이 있으면 상대 필드에 뭐 노움이라도 있으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막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이 카드도 그냥 남아 있을 때 약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막 되게 폐가나 공포 체험 같은 거 하면 분명히 얘는 안 움직이는 석상이야. 동상인데 옆에 보는 것만으로 깜깜을 두면 무섭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인 위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제 얘가 움직여서 날 때릴지 몰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거인응마 같은 카드에서도 생각해보면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역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기, 뭐 지옥불길 같은 걸로 필드를 정리해버리고 얘가 나가 있을 때 뭐 공격력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드루이드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필드 정리되겠죠. 그죠? 그럴 상대가 교환을 해주든 내가 뭐 교환을 하든 그때도 쓸 수 있겠고, 일단 던져놓는 효과로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기에 따라서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쓰던 그 침묵 드루이드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이거 한 장 더 들어가면 그 드루이드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할게요. 저는 진짜 되게 재밌는 카드인 것 같아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 왜 재밌냐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거북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침묵 드루이드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나온 카드 중에 저는 처음으로 그나마 범용성이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카드 중에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거기라든지 그런 약간 좀 운영형 덱에는 도발 부여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필드 유지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암불 같은 그런 카드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박주영이 아니라 그 고대 감시자의 좀 약간 상위호환 느낌이 있잖아요. 코스트가 4코스트긴 하지만 그리고 뭐 침묵이라는 카드가 꼭 침묵 드루라든지 아니면 침묵 뭔가 아니더라도 운영 덱들에는 올빼미라든지 아니면 침묵 뭐 드루이드의 꼭 뭐 습수 같은 그런 카드들이랑 시너지가 들어가서 한 장 얘가 나갔는데 그 다음 턴에 7-7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그런 존재가 깔린다면은 얘 나 이런 사냥꾼이야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연구를 많이 할 만한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7점 주겠습니다. 처음으로 좀 그나마 여기 있는 카드 줄 중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니 깡스탯이 사기예요. 괴물이에요. 저는 저도 한 7점에서 8점 사이 주고 싶은데 네. 그 이유는 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고 그리고 이 카드에서 사실 뭐 파수병만 발라도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 한 장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해보면은 뭐 공격력 7짜리 하수인 혹은 이제 뭐 평등 혹은 이제 뭐 나이런 사냥꾼이야 정도 있는데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런 사냥꾼이야를 여기다 쓰기 너무 아깝거든요. 네. 저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 나온다면 만약 거인 흑마 덱에는 무조건 채용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저는 7.5점 드릴게요. 자, 다 했죠 이거는? 네. 네네. 근데 이거에서 확실히 또 약간 갈리는데 많이 갈렸네요. 어떻게 갈렸죠 지금? 저랑 높지 않나요? 다 높지 않나요? 김우규님 저만 4점. 네. 김우규님은 좀 높게 본 편이고 네. 루세트님은 활용도가 좀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좋아 보여요 개인적으로. 네, 넘어갈게요. 다음.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카드 모양이 좀 달라서 아 얘는 큰 거죠. 네. 앨리스 스타시커라고 돼 있는데 전투 함성으로 황금 원숭이 보물지도 카드 한 장을 내 덱에 넣습니다. 황금 원숭이 보물지도가 덱에 황금 원숭이 카드를 섞어 넣습니다.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라는 게 이제 황금 원숭이 보물지도인데 황금 원숭이 카드가 66의 도발인데 전투의 함성으로 뭐라고 쓰이는 거야? 내 손과 덱을 전설 하수인으로 교체합니다. 얘가 개였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전설을 전부 다 바꾸는. 잠깐만요. 저는 지금 네. 잘리셨군요, 네, 사실. 잘려 갖고 이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결국은 간단히 말해서 얘를 필드 위에 내고 보물지도가 덱에 들어가고 그 보물지도를 찾고 그 보물지도가 이제 원숭이를 덱에 넣고 원숭이를 내면 그 전부 다 전설로 바뀐다고 라는 건데 초초초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1점 드리겠습니다. 절대 쓰일 일 없어요. 예 네. 저는 단연컨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흑역사를 아니 이거 흑역사 만들 각도 안 나와. 난 1점 저 오른쪽 두 장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거든요. 아우 언니.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여러분 크크크 쓰지 마요, 이거. 네. 웃지 마. 크크크. 웃으면 안 돼요. 웃으러 바꿔요, 다들. 마라. 남의 얘기가 아니야. 니들도 나이 먹는다. 아, 여러분들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웃지 마요,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읽어 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는 분이 오른쪽 두 개 제가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예. 네. 이게 황금 원숭이 보물 지도가 황금 원숭이 카드를 이제 덱에 넣는 거예요. 네, 네. 얘가 이제 지금 거기 설명이 대개 황금 원숭이 카드를 섞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라는 게 이제 황금 원숭이 보물 지도인데 네. 이제 그 밑에 있는 황금 원숭이 카드가 4코스트의 66 스탯인데 네. 도발에다가 전투의 함성이 내 손과 대개 모든 카드를 다 전설 카드로 바꾸는 거. 랜덤으로? 랜덤 모든 전설. 모든 그러면 전설. 내 카드 내 대개 막 8장 있으면 8장 랜덤 전설. 다 전설. 내 덱이나 핸드 다. 네네 그리고요.
끝입니다. 네. 위에 네, 거는요. 내 못 듣다 머리가 나빠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 바꿔주는 원숭이 카드를 내 덱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시커는 네? 보물지도를 넣고, 네네. 보물지도는 원숭이를 넣고. 그럼 보물지도 내가 쓰면 원숭이가 들어와서 그 원숭이를 내면 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 원숭이를 덱에 넣어요. 덱에 덱에다가. 아, 그러니까 스타시커가 덱에 보물지도를 넣어요. 네. 그럼 보물지도를 내면 다시 덱에 원숭이를 넣어요. 네. 그럼 원숭이가 나와서 그걸 내가 내면 4코스에 66 도발이 생기면서 전설이 된다. 네. 지도를 찾고 지도에 가서 이제 보물을 찾았는데 그 보물의 보상이 전부 다 전설로 바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토리 있는 카드, 스토리 있는 카드. 두 번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네요. 지금 네. 그 철면수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아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먼저 김우기훈님은 하셨고 아, 예, 저는 네. 1점 강력하게 야, 아니, 이거 0.5점 루세트님. 저도 잠깐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이거 네네네. 너무 어려워서.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네네.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요. 저 되게 이거 보자마자 설명을 들으면서 네. 어떤 카드인지에 대한 게 궁금했던 거지 이제 글씨를 다 해석하고 나니까 저는 이 카드가 지금 김우기훈님은 뭐 1점, 0점, 5점 줬잖아요. 네. 좋습니다. 왜 좋은가? 형님 같이 가시죠. 네? 같이 가시죠. 0.5점. 아니. 난 좋다니까. 오. 엄청 좋다니까 이 카드. 오. 왜냐하면 보세요. 4코스트의 3, 5라는 스탯 자체가 그리 나쁜 스탯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카드는 어디서 쓰이냐면 약간 좀 묵직한 미드레인지 기사나 컨트롤 덱 같은, 그러니까 컨트롤 덱 같은데 버틴 덱에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중에 그 빅덱들은 빅덱이나 미드레인지 후반형을 보는 덱들은 나중에 한 장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박밀 전사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성기사, 뭐 힐기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카드들에서 그냥 일단 던져놔. 그럼 나중에 이 코스트를 쓰는 거는 코스트 남아 돈단 말이에요. 이 코스트를 내요. 그럼 언젠간 또 4코스트 카드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4코스트 66의 도발입니다. 되게 좋은 카드죠. 게다가 이걸 내는 순간 내 손에 모든 카드가 전설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게임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카드를 이게 욕심이고 이게 뭔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중점으로 만든 이 카드를 위한 덱을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몇 점을 드릴 거냐. 네. 사실 뭐 범용성에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네. 되게 어떤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진짜 뭐 운 좋은 경우에는 내가 막 어그로 흑마법사 덱을 써요. 4코스에 칼코스 이게 나왔는데 다음 턴에 보물지도가 나오고 보물지도를 써서 넣는데 행전을 돌리니까 또 황금 원숭이가 나와서 다음 턴 또 낼 수 있어. 에이 형님 에이. 아니 그럴 수 가능성이잖아. 봤을 때는 확률이에요 확률. 에이, 그건 아니다 에이. 아니 필드에 아 생각을 해봐. 저도 아이, 이제 아무리라도 형. 아니,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뭐냐면 따윤이랑 경기를 할 때 스니드에서 남작 리븐데어가 나와서 산성화기가 나오고 청지가 나와서 실수를 했는데 라가 나와서 이길 확률.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됐잖아요. 이게 분명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거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뭐 손에 막 그냥 저코스 사주인 카드가 많았는데 일단 들어왔어.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아저씨 안 사요. 아저씨 안 사요. 형님은 몇 점? 네네. 아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6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좋은 카드인데 범용성은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전설 카드고 충분히 어마어마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예. 네네. 이게 개인적으로 저 원숭이 카드만 제가 인지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점수는 5점인데요. 네네. 쓰이긴 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범용성은 그렇죠. 분명히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걸로는 10점 저는. 아 10점 저는. 근데 이제 분명히 대회나 사람들이 네네. 이걸 안 쓴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저 원숭이 카드랑 뭐 이 스타시커라는 카드가 다 스탯도 좋고 다 좋은데 랜덤으로 모든 걸 다 전설로 바꾼다는 게 우리가 와 이게 다 전설 어깨를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 핸드에 모든 게 전설로 바뀌어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만화가 걔부터 시작해서 카드가 다 전설 카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나의 제압 카드도 다 전설로 바뀌고 그리고 아까 그 함정 전설 카드도 있잖아요. 이제 그쵸, 이번에 그쵸. 그런 함정 전설 카드들로 다 바뀌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하는 덱에서는 쓰일 가능성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 운영형 덱에서는 약간 재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한 장 정도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넣으려고 넣을 수 있고 저는 이제 10점 전 너무 좋아요 10점. 진짜 이 카드 너무 행복해요 뭐 당연히 예. 근데 실제로는 안 쓰일 것 같아요 5점? 네. 예. 실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점수를 매기는 게 본인 뭐 이런 카드가 있잖아요. 저 미나 그러니까 미라우스 마나스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안 쓰지만 저한테는 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거든요. 사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평가를 할 때는 약간 이제 다른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급전이나 아니면 실제로 승률을 뭐 위한 덱을 짰을 때 점수를 매긴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점수로 6점입니다. 저는 일반 그 기준으로 했을 땐 한 3점, 4점인데, 아, 얘가 3점, 4점이라는 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 아, 인정. 네. 아,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죠. 5점 이하를 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카드가, 이게 5점 이하라는 건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은 5점 알겠습니다. 제 마지노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채팅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막 등급전용으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네네. 등급전용으로 5점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컨트롤 덱 같은 그러니까 미드레인지형 덱에는 어쨌거나 7코 이상의 하수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1코 2코 나오고 막 이런 식의 그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술사를 했다. 근데 내가 이제 박사붐이나 아라키르까지 사용을 했어요. 네네네. 그 후에는 이제 뭐 간신용 좀비 유령 들린 거미가 이제 후반에 천천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앨리스 스타시커가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드레인지 덱들이 그 후반을 지탱해 나가는 그 유지력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5점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등급전용에서 6점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4코스트에 한 장을 그러니까 결국은 한 장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4코스트에 3호 스탯이 조금은 약간 4코스트의 최고 스탯은 누누잖아요. 서리바른 프레임 4, 5 근데 걔보다 공격력 1밖에 안 나는데 그 후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상당히 높고 6코스트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4코스트에 66이라는 또 깡패 하수인이 나와요. 도발. 네네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우 이거 잘 쓰였으면 좋겠다 김우규님 벌칙받게 실제로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근데 이건 0.5점도 아까워요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왜냐면은 이 카드를 네. 일단 뭐 스탯은 괜찮은데 그 보물지도 자체도 2코스트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카드를 찾고 그 카드를 또 쓰므로써 2코스트를 쓰는데 그 타이밍에 저는 영웅능력 한번 더 넣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만 보물 얻어야 되겠다 자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이거 재밌다 근데 카드들이 대체적으로 저는 네. 좀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소환의 돌입니다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같은 비용 무작위 하수인 하나를 소환합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제가 원래 좀 직관적인 걸 되게 좋아해서 저는 이걸 점수를 매길게요 저는 이걸 몇 점을 매기냐면 저는 이거 2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다들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네요. 이 카드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카드라. 아 그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카드 보자마자 몇 점인지 딱 채팅 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카드 딱 나오면은. 저는 저 먼저 할게요, 그냥. 네네. 예. 저 3점 점수부터 3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점과 3점의 차이는 2점은 절대 안 쓴다고 네네. 1, 2점은 절대 안 쓴다고 3점, 4점은 특정 덱에서는 가끔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기준이거든요 제 기준이 근데 왜 3점이냐면 5코스트짜리를 내고 얘가 살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턴에는 뭐 할 수 있는 주문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잘해봤자 2코, 뭐 1코, 2코, 3코 그 정도 주문일 텐데 야, 10만 원에 나온 게 아니라면 필드 유지력이 떨어지는데 주문을 써서 뭔가를 한다? 저는 진짜 특정 뭔가 얘를 위한 덱이 아닌 이상은 범용성도 떨어지고 동시에 이제 필드 유지력도 떨어지고 안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체력이 한 10 정도 되고 6코스 줬으면 저 점수 좀 높을 수도 모르겠어요. 저도 차라리. 예. 5코스의 체력 6은 솔직히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공격력 1이라도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요새 막 부품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 이거 쓰면 이거 만약에 쓰는 데 유행하잖아요. 분명히 그 미치가 연금술사 있죠. 이코스에 이 바꾸는 거 다 쓰거든요. 이거 써버리면 얘는 그냥 못 쓰는 카드가 돼요. 그거에는 쓸만하겠네요. 네. 법사, 그러니까 얼방법사나 마법 위주로 쓰는 덱들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지금은 안 쓰이는데 드루이드가 옛날에 주문 위주로 하는 드루이드도 있었고 주문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하는 그런 덱에서는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건 거예요. 얘를 위해 덱을 짜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덱에 얘를 넣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얘를 보아서 짜지 않으면은 거의 뭔가 시너지가 나긴 좀 그렇죠.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3점. 저는 얘를 약간 왜 어렵다고 했냐면은 새로운 덱을 짜야 돼서 이글로. 그래서 패널님 말씀해 주셨죠. 얘는 이거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덱을 짜야 되는 건데 그 새로운 덱을 지금 머릿속에 막 짜봤거든요. 결국 나오는 거는 뭐 미라클 도적처럼 옛날 주문 도적 같은 형식의 덱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쓰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1점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얘를 넣어서 새로운 덱이 만들어지는 덱이 셀 것이냐 요즘 메타에 맞고 승률이 잘 나올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점 내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얼방법사를 든 거는 얼방법사에 쓰일 거다가 아니라 주문이 많이 쓰이는 덱에 쓰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저도 딱 보고 이거는 얼방법사 정도 말고는 떠오르는 지금 현재 메타에서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얼방법사, 탈진법사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얘를 처음 해봤을 때는 막 가제짠 예전에 가제짠 도적처럼 5코스트니까 얘를 내고 은폐시키고 막 절개 쓰고 독할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봤자 도적 주문이 1, 2코 그래봤자 많아봤자 3코 그리고 맘가 전질 해봤자 뭐 4코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런 하수인들로 필드를 7마리를 채워봤자 어차피 상대에 나오는 박사범을 제압하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덱이 그 주문의 코스트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선술집 난투에서 이 주문 쓰면은 막 뭐 하수인 나오던 그런 난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막 정배 쓰면은 데스윙 나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정배 쓰면 막 뭐 거인이나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여튼 그런 걸로 했을 때는 거기는 뭐 하수인 안 내도 나왔는데 여기는 내야 되니까 이것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2점. 전 이거 근데 저는 쓸 것 같아요. 슈퍼 랜덤 없애. 진짜로. 아 이거 되게 예, 던져 놓으면 넘어. 예. 넘어가죠? 예. 예. 별로 예. 중요한 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카드다 정도? 예. 아누비사스 파수병 죽음의 메아리가 무작위 아군 하수인 하나에게 3/3을 부여합니다. 네 네. 아. 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해설이나 캐스터를 하다 보니까 이름 어려운 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누비사스 파수병. 아누비사스 네. 파수병. 아 전 벌목기 나올 때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무튼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보고 저는 한 2점? 2점 정도? 아, 투기장에선 괜찮은 카드인데 현재 메타와 이제 앞으로의 메타를 생각해봐도 이 카드는 딱히 예,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약간 어떤 하수인들 평 데그 카드를 하수인 카드를 평가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스탯이에요. 아,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옵션이나 특수 능력인데 5코스트의 가장 최고 스탯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새 얼마 전에 나온 구덩이 추사거든요. 5코스트 5, 6의 스탯입니다. 근데 얘가 그 친구보다 1, 2가 낮아요. 그렇죠? 총 공체압 3이 낮은 건데 그거 대신에 죽음의 메아리를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3-3을 부여한다. 저는 이것만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코스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제의 어둠의 교도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3코스트의 3-4에다가 체력 3을 부여해주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좋은 게 3코스트의 스탯 자체도 최고인데다가 그 다음에 체력 3을 추가로 주는 걸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카드예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코스트인데 약간 조금 스탯을 깎고 만약에 3-3이나 이렇게 하고 뭐 1, 2를 준다거나 2를 준다거나 하면 쓸만하다고 생각할 텐데 5코스트의 4-4인데 또 무작위 아군 하순이 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보통 그 이교도가 있을 때도 다른 걸 웬만하면 먼저 잡고 이교도를 나중에 잡기 때문에 그 버프를 못 빨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얘는 5코스트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뭐 저코스트 한 스윙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한 스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리할 때 필드를 굳히는 용이나 아니면 약간 까다롭게 만든 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카드 점수를 한 4점? 3점? 4, 5코 3점? 4점? 한 3.5점. 아몰랑. 네, 잘 안 쓰인다. 이게 조금 예, 별론 것 같아요. 많이. 저는 일단 3점이고요.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게 이제 채팅창에서 뭐 로수붐티에 아로수붐티 뭐 아수붐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로데브랑 비교해봤을 때도 얘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우리가 성기사나 그런 비트기사나 막 이런 것들이 짜증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코스트가 뭐 되게 스탯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천상의 보호막이라든지 아니면 비밀이라든지 해서 필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그 로데브에 비교했을 때 뭐 필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거에 대체가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물음표. 예. 그리고 제가 앞에 3점에 비해서 얘는 더 점수가 좀 낮게 주고 싶을 정도.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근데 잠깐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4코에 벌목기 나고 5코에 바로 얘가 나가면 좋긴 합니다. 벌목기도 죽음의 매력이고 얘도 죽음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한 4점? 아, 3.5 잘했다. 이게 약간 그 사제의 어둠의 이교도랑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둠의 이교도가 괜찮은 카드잖아요. 좋고. 매우 좋죠. 네. 네. 근데 이 카드는 왜 안 좋냐고 말씀드리면은 3코스트 3-4는 스탯이 좋으면서 효과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얘는 효과는 저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는. 근데 스탯 때문에 체력이 1이라도 높았으면 예 네. 하는 마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점 똑같이. 저도 2점 드리고 싶 싶은 게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필드를 먹고 가는 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덱들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턴의 벌목기라는 너무나도 최강 하수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안 되고 뭐 3-3을 준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 요즘 어둠의 교도도 버프 안 주는 식으로 정리 진짜 많이 당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도 이 4-4짜리인데 그렇게가 정리가 안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또 이 하수인이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서 2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4-5였으면 점수가 엄청 높아졌을 텐데 4-4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넘어가시죠. 근데 갑자기 생각하다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저 점수 4.5점으로 올릴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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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막이잖아. 만약 중매 되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코스트에 로데브보다 1, 2 스탯이 낮긴 한데 굳이 주문을 제거하지 않아도 침묵만 안 맞는다면 그러니까 침묵을 걸리고 저는 이 카드 생각보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어그로덱이나 파마기사처럼 필드 정리하기 까다로운 덱들한테 한 장 툭 던지기에 그러니까 로데브는 전설이니까 한 장밖에 못 쓰잖아요. 얘는 한두 장, 한 장, 두 장 섞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4.5점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죠. 네. 예, 얘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뭔가 의견을 교환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애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서풍의 신령? 내가 아군 하수인에게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이 하수인도 그 효과를 받습니다. 어허... 전 1점. 전 0.5점. 아군 하수인에게 주문을 시전할 때 저는 이거를 뭔가 이거를 위한 덱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네, 맞아요. 그냥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뭐 라이트 베인이나 뭐 다크 베인 같은 덱도 나왔어야 돼요 진작에. 맞아. 네. 맞아요. 이거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용혈종 마술사도 최근에 잘 안 쓰이는데. 맞아요. 거기 뭐 다크 베인, 라이트 베인 그 스탯 좋은 애들도 안 쓰이는데 얘를 쓸 이유가 없어서. 저는 이 카드 6점 드리겠습니다. 오. 왜요? 아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스탯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5코스트에 4,6이면 최고 스탯보다 1 모자랍니다. 그건 괜찮,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어떤 특수 능력이 드루이드나 사제 혹은 성기사가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하수인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마음껏 툭 던졌을 때 얘가 어그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그로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던져놓고 뭐 성기사나 사제 드루이드처럼 버프 카드를 섞어 쓰는 어떤 덱이 쓴다고 했을 때 이 친구를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까다롭고 이 친구를 살려놓으려면 다른 하수인을 클리어를 해놔야 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스탯 자체가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해서 전 6점 드립니다.
저도 이 약 삽니다. 5점이고요 저는. 약 샀어요. 네. 아 형 그 약 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이건 살만합니다. 사면 안 돼요 형. 그러니까 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형 잘못 샀어. 아 망했어 이제. 왜 샀냐면 약간 앞에 안 쓰인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좀 쓰일 것 같은 게 그렇죠. 사제 성기사 드루이드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컨셉의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 현재 있는 메타에는 안 쓰일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예전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버프를 줘서 이제 뭐 필드를 그렇죠. 잡는다든지 토큰 드루이드. 예, 뭐 성기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쓰지만은 요즘에는 어떤 그 천상의 보호막을 걸어주는 그런 카드든 배제하고 그 하나하나의 힘이 있는 카드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버프를 그렇게 주는 카드든 아니면 천정 내열 같은 특정 덱에는 활용도가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4, 그렇죠. 6이라는 스탯이 우리가 그 투기장에서 되게 좋은 카드라고 평가받는 5코스트의 그 뭐죠? 부덩이 투사? 예, 네, 뭐, 걔 말고요. 걔는 5, 6이잖아요. 4, 6짜리 그. 아, 그. 그 마법 그, 안 걸리는 애. 유령기사. 예, 네, 그런 카드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그렇죠. 스텝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스텝이긴 한데, 그게 같이 시너지만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좀 리스크는 있지만.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특정 덱에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겠다. 그렇죠.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강. 네, 그 한 가지. 그럼 그 특정 덱이 강할 것이냐? 저는. 충분히. 오히려 앞에 그거보다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장 뽑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예. 발견. 발견보다 네. 발견보다 오히려 얘가 더 활용도가 있어요. 저도. 발견은 발견은 약간 좀 뭐랄까 제가 해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특정 덱을 짠 게 아니라 짜여 있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좋다. 네, 저는 5점. 강력한 덱이 나온다. 강력. 까진 아니어도 쓸만한데 그거 있잖아요 1, 2, 3, 4로 이렇게 메타 맞추잖아요 등급 이렇게 덱을 네. 전 한 2, 3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덱에는 충분히 넣을만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단계 하면 주팬들한테 팔아야겠어 아유 완전 썼다 아. 저 두 형이 소개해준 주식은 안 사는 걸로 넘어가시죠 다음 네, 나가 바다 마녀 내 카드 비용이 5가 5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 1코도 5가 되고 10코도 5가 되고 너도 나도 5코스트 내 카드의 비용이 5가 된다? 그러니까 아비아나 하위요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1코스트 카드도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가 5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아 이거요? 저는 1점 드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옛날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 5코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10코스트에 매턴마다 나오는 5코스트 하수인 두 마리. 굉장히 강력했는데, 스탯은 일단 괜찮고요. 활용가치. 지금 현재 메타에는 안 맞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하스스톤은 점점 빨라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용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메타적인 부분, 우리가 덱을 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점. 저한테는 9점. 완전 사랑스러운데요. 억결덱에 쓰시면. 네, 막 되게 막 오늘 카드 지난번에 카드 평가했을 때는 설렘이 없었는데 이번에 약간 설렘이 있는데 이번 카드들이. 예. 네. 좀 고코스타들을 좀 싸게 쓸 수 있다. 네, 완전 사랑스럽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랜덤성도 없고. 저는 다른 카드 평가 방송 봤을 때 이 카드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카드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서 요즘 메타에도 안 맞고 너무 원록도 아니네. 그죠? 근데 나가다 보니까 그 한 딱 그거예요. 그냥 미드레인지 드루이드의 10코스트 턴에 이 카드 나가고 뭐 지구정 나가고 뭐 지구정이나 그런 카드가 네. 나갔을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한 6점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오, 그 정도로. 네. 아, 왜냐면은 그 옛날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굴리시던 분들은 그 파워를 알 거예요 10코스트 타이밍에 뭐 발드루 두 개가 나간다던가 아니면 발드루의 비룡 아니면 발드루의 썩은행 누더기 골렘 나갔을 때 파워를 아실 텐데 어쨌든 얘는 스탯이 절대 나쁜 스탯이 아니잖아요 5-5가 그쵸? 좋은 그쵸. 스탯을 가짐과 동시에 7코스트 지고정 혹은 이제 뭐 9코스트 그 전설 뭐였죠? 드루이드 전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세나리오스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카드긴 하죠. 전 약간 추가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카드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내 카드의
6코스트 이상의 하수인이 많아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덱을 짜기가 힘들 거예요. 제 그런 덱은 미드 드루 하나 네. 있죠. 미드 드루도 사실 5코스트까지가 많지 6코스트 이하는 뭐 실바나 스타우리스탄 박사붐 그다음에 지구정 뭐 정령주 해갖고 10장도 안 되거든요. 한 6-7장. 어, 충분하지 않나? 근데 그 전에 그거보다 저코사 카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천벌도 못 쓰고 정신자극도 5코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군야포 못 쓰는 게 좀 크지 않나요? 네, 자군야포도 10코스가 되고 두 장 앞에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1점을 드린 거고 물론 뭐 좋은 덱을 짜면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 점이었냐면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아까 다른 분들이 평가가 좀 좋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이 카드에는 좀 논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5코스트에 나가서 이거를 안 잡으면 다음 턴에 더 좋은 게 그러니까 막 9코스트, 10코스트짜리가 뭐 나오게 되면 그 대 압박이 크지 않겠냐. 그것도 맞는데 그동안에 쭉 우리가 대세 카드 와 좋다라고 하는 카드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점은요. 내 핸드 조건에 뭐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그 카드를 냈을 때 좋은 카드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장만으로 의미가 있는 카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박사붐을 뭐 비롯하여 성기사에서는 뭐 파마 뭐 그다음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어빌 바꾸는 애 갑자기 생각 안 나냐 또 트루아트 예, 그렇죠, 이런 그렇죠. 나갔을 때 바로 효용성이 있는 그런 카드들만 범용성이 생기고요. 그 외에 내 핸드의 말림에 같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거예요. 얘 나가는데 내 핸드에 막 1, 2, 3, 4, 5 이런 카드만 있다면 얘 안 낼 수는 없는데 내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렵네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들 몇 점 주신 거죠? 저는 5점. 저는 4점. 5점. 전 2점. 전 방금 설득당했어요 지금. 나 3점. 나 올리. 저는 이거 설득당한 게 채팅방에서 램프드루에 쓸만하다는 소리 듣고 설득당했어요. 5점. 아, 2점. 아, 나 2점이죠. 다시 2점. 그냥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좋은 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는 아직 이게 좋다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해도 아직은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점 드리고 뭐 다른 분이 좋은 덱 만들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네네.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2점까지는 아니라 한 3점, 4점인 것 같은데 굳이 제가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난 얘가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안 쓸 것 같은 그런 정도? 네. 네. 다음 카드. 다음 카드다. 예. 근데 논란이 많은 것 같네요, 방금. 예, 이런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이 약간 좀 누가 봐도 좋은 카드, 누가 봐도 안 좋은 카드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흔들리는 소인족. 아, 흔들리는 소인족. 6코스트야? 저 소인족 세 명은 다른 특성이 없이 그냥 약간 나무처럼 약간 네, 나무나 뭐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되겠죠? 아 근데 얘를 볼 때마다 항상 교회 누나로 뺏길까봐. 아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6코 써서 냈는데 막 코드한테 팔치고. 사바나 사자랑 비교할 수 있겠지. 차라리 이게 6 2에 이런 스탯이면 그러니까 공룡 사바나 사자 느낌이 날 수도 있겠거든요. 6 2. 근데 2 6이면 무시하죠. 침묵 나올 때까지. 저는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 일단 6코 아 그러니까 필드 유지력이 너무 좋다. 근데 여기다 도발을 걸어서 버틴다? 그럼 침묵이 걸린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이 카드 2점. 얘도 애매하고. 네.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전 3점? 2점? 2점? 2.5점? 케른이 안 쓰이잖아요. 저도 2점. 안 쓸 것 같아요. 얘는. 네, 저도 2점. 예. 네,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논란의 여지도 없는 카드인 것 같아요. 얘는. 6코스트에 너무 좋은 하수인 많아서 이런 거에 쓰는 건데. 네. 이거 쓸 바에는 차라리 하늘골렘이나. 예, 네, 맞습니다. 쓸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네. 그다음에 리노 잭슨 전설이네요. 예. 네, 전투 함성으로 내 덱에 두 장 이상 드라이브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내 영웅의 생명을 모두 회복시킵니다. 이게 그거구나. 30장 다 다른 카드 차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아니면 카운팅 해가지고 잘 써봐라. 아 그러네 카운팅 할 수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저 이거 2점이요. 안 씁니다. 4요. 안 쓸 것 같아. 이거는 뭐 탈진덱 아니면은 뭐 햄파덱에도 쓰이는 카드긴 한데 근데 그런 덱을 만들려면은
햄파나 탈진을 시키는 덱들은 필수 카드들이 꼭 두 장씩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뭐 햄파도족 같은 경우에도 패거리로 세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못 쓰는 거 확정이고, 탈진법사 같은 종류 아니면 뭐 얼방법사 같은 종류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얼방법사? 얼방법사 경보기덱? 경보기덱, 뭐 억결덱? 전설만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점수 줄 수 있습니다. 몇 점인가요? 기준 보통 기준으로 2점,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 10점. 완전 사 저는 무조건 쓸 거예요 이건. 저는 약간 못 쓸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못 쓸 것 같은 게, 어, 내 덱에 카운팅에서 한 장씩밖에 없게 쳐 냈는데 회복 안 될 것 같아. 계산 못 해갖고. 애초에 한 장씩만 넣으면 돼요. 아 맞네. 아 저는 이거 얼방법사에 한 장 쓰면 어떨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방법사에. 아 얼방법사. 얼방법사에는 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전 약간 네. 얼방법사에도 좀 애매하다고 쓴 게, 얼방 한 장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씩 써야 되는. 아 근데 왜냐면 얼방이나 얼보가 두 장씩 쓰는 데 같은 비밀이나 어차피 뭐 미치광이 과학자가 있으니까. 그죠. 바로 한 장에 빠지잖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네. 뭐 두 장씩 쓰는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화염구도 있고, 근데 그 카드를 한 장씩 골라가면서 다 뺀다? 이런 확률이 저는 한 10판 하면 한 판도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점 그냥 굳히고. 저는 점수 드리면은 한 7점 정도? 왜냐면은 네, 왜냐면 얼방법사 덱 같은 경우에 플레이를 많이 하면은 덱이 한 15장쯤 남을 때 아니면 한 12장쯤 남을 때 이 카드를 쓸 타이밍이 올 거예요 분명. 그 정도 되면 카운팅 당연히 해봤을 때 네,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의외의 점수. 아니 근데 저는 설득당했거든요. 누구한테요? 기부기호님한테? 예. 이게 얼방법사를 했을 때 이게 핸드에 뭐 두 장 있고 이런 건 상관없이 내 덱에 두 장 이상 들어갔을 맞아요.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 핸드에 화염구 두 장 들어있고 얼음화살 두 장 들고 있고 뭐 얼음창 두 장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쵸? 또 드로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플레이 했을 때는 얼방법사한테는 엄청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설득당했어. 나는 그 조건 맞추기가 귀찮아서 나는 그냥 힐보 쓸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예. 근데 모두 회복이 딱 갈렸네요. 예, 모두 회복이 나랑, 너무 예. 메리트가 좋아서. 저랑 주팬더님은 2점. 예. 나머지 둘은 7점. 예, 요건 확실히 예.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이런 거 같네. 예. 계산하기 싫은 아재들은 2점. 5점. 5점. 그리고 양 다 사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사서 5점이에요. 샀는데 좀 깎은 사서 거지. 5점이야, 사서. 샀는데 깎은 거지. 예. 아니야, 이건 갈리면 안 쓰요. 저는 안 쓰요. 얼방법사 한정 7점 저는. 확정, 끝.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석 데빌사우루스. 내 전장에 야수가 있으면 도발을 얻습니다. 에이, 안 사요. 갖다 버려. 안 사. 아, 웃긴다. 이거 안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방금 전 카드 있잖아요.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리노 잭슨이 조건이 맞으면 네. 노란색 불이 들어온대요. 카운팅 안 해도. 아 진짜? 예. 네. 대박. 이게? 대박. 아 이거 된다고? 야 진짜 좋다. 6점. 와 노란 불이 들어온다고. 야, 내 카운팅 안 해도 돼? 조건이 야, 맞으면 불이 들어온다는데? 야 하스스톤 이런 것까지 편리하게 해줘? 근데 하스스톤 편하다. 그래도 난 2점. 나 그 노란 불 들어오기 기다리다가 노이로즈 걸릴 것 같아. 저 6점이요. 저 6점. 저 건강을 해칠 것 같습니다. 맞다. 예, 행복하게 게임해야죠. 예, 1점 올랐다 1점. 예, 바로 다음 거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리노 잭슨 데빌사우루스 해야. 아, 저 이거 0점 3점 드리겠습니다. 0점 3점. 저 1점 그냥 1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1점 준 거. 안 돼요 이거. 예. 이거 넘어가실까요 바로? 그냥 네. 화석으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뭐 나중에 뭐 쓰이면 그때 가서 사과하죠. 아, 다음 카드가 중요하네요. 예. 다음 카드. 네. 아, 또 이거 바꿔야 돼. 아, 이거 또 움직여야 돼. 어, 더 키워야 되는구나 얘는. 아 얘가 그거구나. 에도라팜인데 또 유물 세 장 중 하나를 발견하는 거라서 또 선택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선택이다 보니까 상황 따라서 유물을 가져올 수. 발견합니다. 유물을 발견하는데 잠깐 하수인인가 얘? 스탯도 있어야 되나? 네. 9코스 78 비싸다. 78인데. 세 가지 약간 그 유물들이 네. 지금 글씨가 저도 정확히 안 보이는데 네. 뭐 하수인 하나에게 10-10 버프 그리고 모든 적에게 10의 피해를 무작위로 나누어 입힙니다. 네. 아, 그리고 움직의 경로 상위 호환 네. 그렇죠. 그리고 내 하수인을 소환할 공간이 꽉 찰 때까지 33 미라 좀비를 소환합니다.
33 미라 좀비?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오니시아처럼 33짜리 하수인을 필드 위에 7마리를 까는 거죠. 어, 그다음에 하수인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면 전투 함정으로 이 세 장을 다 받는 거죠? 아니요. 발견합니다예요. 발견. 그러니까 아, 세 장 중 하나를 아비아나의 이걸 쓰는 7, 8 저, 모든 응징의 경로 상위 요한과 그냥 오닉시아 상위 요한 다음에 10, 버프. 어 이게 이거 공용 카드죠? 네, 네. 공용 카드. 이거 어렵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이거는.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제가 먼저 하면은 7점이요. 7점. 네. 저는 이거 이 카드가 어떻게 쓰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템포 플레이 할 때는 진짜로 좋다고 봐요. 만약에 7코 박사범, 8코 라그, 9코 되돌아팜, 그리고 10코에 주문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는 그리고 뒷심, 그러니까 후반을 가는 박밀 같은 덱에도 이 카드를 채용했을 때는 뭐 네파리안이나 이런 카드들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다. 네. 네파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저한테는 높은 점수인 7점. 저도 7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1점 더 드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견이란 거기 때문에 하나를 오. 선택해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거. 세 장 확정인 걸 또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세 장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 장 중에서 한 장 확정. 만약에 뭐 10-10 버프를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수인 하나 필드 위에 깔려 있으면은 바로 내 다음 턴에 바로 써서 공격하면 10 데미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질문. 상대가 내가 발견해서 어떤 카드 갖고 있는지 모르죠. 네, 야, 그거 모르겠다. 그거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죠. 저 발견은 모르죠. 모르죠. 네, 아, 몰라요, 몰라요. 네. 상대방 모르네. 전 그럼 9점입니다. 오. 왜냐면 이세라랑 카드랑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이세라나 뭐 네파리안, 구코스에. 근데 필드 이세라가 좋은 이유는 매턴 뽑고 필드 그러니까 어그로가 상당히 높으면서 필드 유지력이 좋은 건데 얘는 그건 안 돼요. 근데 사실 네파나 도친 개친이거든요. 네파는 랜덤 카드 두 장 갖고 오는데 얘는 맞아요. 내가 골라서 한 진짜 강력한 카드 한 장 갖고 와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이세라가 딱 가져갔을 때 이게 깨세라인지 악몽인지 뭐 비룡인지 막 그걸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이걸 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늘려주는 뿐더러 세 장의 카드가 이세라의 꿈 카드보다 훨씬 더 사기급 카드예요. 물론 일회용이지만 코스트 그렇죠. 10코스트를 사용해야 하는 루세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템포의 어떤 덱, 한 장씩 내는 덱에 상대 강력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박밀이나 아니면 뭐 힐기사처럼 후반에 버티는 덱에도 미드레인지에도 한 장씩 넣으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9점 드릴게요. 저는 10점. 무조건 10점. 쓰일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기존의 발견들은 제가 계속 아 물음표다 한 이유가 어차피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발견한 카드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랜덤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확정으로 내가 다음에 뭘 해야지 그게 없는데 얘는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로스붐티팜 하면 진짜 아우 장난 아니죠. 어우 막 짜증 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9코스트쯤 되면은 이미 다음 10코스트에는 해야 될 것들이 필드를 깔거나 아니면 범위 마법을 쓰거나 정확합니다. 뭔가 그런 것들을 딱딱 써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게 조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얘는 무조건 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지금 약간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현재 네.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까지 쓰인 덱 중에서 저는 10점을 주는 카드가 딱 하나가 박사범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뭐 10점 여기서 지금 이제 기준을 이제 뭐 각자 현재 쓰이는 카드 중에 10점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뭐 있는지 정도만 좀 궁금해요. 저도 박사범. 박사범 하나. 솔직히 박사범하고 그 뭐 그러니까 범용성적인 면에서 박사붐이 무조건 저는 10점 이상이라고 보는데 걔는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그렇게 10점으로 따지면 10점 얘는 9점이 맞아요. 얘는 9점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 오늘 저 나름의 아, 기준의 오늘, 네, 오늘 기준의 10점은 어, 거의 활용도가 그러니까 범 완전히 모든 덱에 쓴다. 박사붐처럼 쓰인다가 아니라 무조건 쓰인다. 얘는 그쵸, 저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10점이에요. 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음 카드. 네.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오, 갑자기 확 떨어졌네요. 이 하수인이 우와 도적 하수인. 네. 아 도적 아 도적 하수인. 도적 하수인. 아이 난 또 설레었네. 야 이제부터 도적인데 네. 어 도적에 야수를 줬다. 갑자기 그것도 제가 그물 그러니까, 고비에서 쓰라는 걸까요? 몇 장 봤는데 이번에 도적한테 하수인을 몇 장 주면서 저거 하라는 것 같아. 하수인 도적 하라고.
근데 그거... 매번 그렇게 네, 매번 주는데 거예요, 매번. 매번 안 써요. 좋은 걸 줘야지. 그냥 한두 장 툭 던져주면 누가 쓰겠냐고. 아 도적 여권에... 직업 카드죠? 네. 그죠? 저는 이거 2점.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침착맨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너 이거 2점?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저도 2점. 네,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발굴된 랩터. 아 이거.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복사합니다. 아, 아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3-4스텝 좋네요 얘는. 뭐 2코스트에 거미 깔고 3코스트에 거미 능력 베끼고.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 뭐 꿈을 꾸자면 뭐 스니드의 벌목기 죽음의 메아리 복사. 그렇죠. 뭐 네, 실바 뭐 죽음의 것들. 복사.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저 이 카드 봤어요. 몇 안 그 전에 본 카드 평가기 전에 본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한 장인데 전 이 카드 8점 드립니다. 8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스탯이 좋아요. 그거 하나 깔고 와야죠. 3코 딱 네. 좋은 스탯. 최고 스탯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얘는. 얘는 정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적인가요, 근데? 네, 도적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건 때문인 건데. 전 점수 변경하겠습니다. 이게 공용 카드면 8점, 9점까지도 될 것 같은데. 아, 공용 카드면 어마어마하죠. 아, 공용 카드면 사기죠, 네. 진짜로. 공용 카드면 전 10점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도적은 죽음의 메아리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 노움이나 약간 도적 뭐 T6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쓸만한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한 애매하다. 그래도 한 6점? 네, 6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옛날에 T6 같은 걸 생각해서 뭐 노움 복사해서 내서 이렇게 좀 빠르게 템포 따라가는 것도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좀 여러 가지 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있어요. 도적 덱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카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좀 하수인 도적의 미래가 얘한테 달린 것 같아요.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저도 7점입니다. 그렇죠. 도적이 그동안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았잖아요. 네네. 새로운 메타가 만들어진다면은 김우기원님 말씀대로 얘가 키카드가 될 거고 그 키카드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이번에 그거 할 때 이거 비슷한 거 얘였나? 아니면 이거 죽음의 메아리 훔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 쓰는 거 봤는데 네네. 스탯이 좋으면서 죽음의 메아리에 뭔가를 가져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아요. 벌목기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뭐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복사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필드 자체가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적도 1, 2, 3, 4 메타에 뭔가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7점 드립니다. 이거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7점 주는 게 이게 최근에 엘로이즈 선수가 하수인 도적을 하는 걸 봤어요. 네네네. 그때도 네루비안의 알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쓰는 것도 뭐 하사관이나 뭐 아르거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잘 활용했는데 그리고 또 3코스트 하수인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요원밖에 잘 안 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요원 자체는 3코스트에 바로 나갔을 때는 손해였고 연계를 했을 때나 좀 이득을 보면서 나갔었는데 이거는 그냥 생으로 나가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루비안 R 정도도 복제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7점.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저는 그 네루비안 R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요, 덱이? 네, 진짜 세질 것 같아요. 네, 네루비안 R 복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 맞아. 필드 압박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내고, 네루비안 복사, 그리고 그 다음 턴에 벌먹기 네. 등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미드레인지 도적? 오, 굉장히. 예, 네, 저도 것 같아요. 얘를 중심으로 유메, 네, 저도 얘 중심으로 진짜 세질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저도 그래서 원래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었는데 아 이게 진짜 도적만 아니면 맞아, 무조건 근데 도적에 그런 새로운 메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9점 이상의 카드인 것 같고 저도요. 모든 도적에 그런 덱엔 다 들어갈 거예요. 필수 카드를 우리 드루이드 할 때 딱 필수 다 넣는 것처럼 요원 막 그렇게 넣고 무슨 덱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조건 들어갈 텐데. 과연 그게 만들어질 거냐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다 공통적인 진짜 좋다고 봐요.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도적 세 번째 카드네요. 아우 도적은 왜 이렇게 쨍그랑거려.
동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내 손에 가져. 동전 100만 달. 갤리윅스 넣고 네. 젠드랑 넣고 도굴 소매치기 넣고. 어, 근데 네. 이번 모험 모드는요. 각 직업당 추가 카드가 몇 세 장씩. 세 장씩이요. 네. 야, 도적 괜찮은데? 뒤에 일단 다 보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혹시 도적 4코아 수인이 뭐 있었죠? 도적 그 거미, 꼴뚜기. 아. 네루비안. 그거 아까 걸로 복사하면 재밌겠다. 아, 예, 예. 아, 근데 실드 살아. 피가 살아서 동전을 가지고 온다면 일단 도적이기 때문에 연계는 수월하다. 예. 네, 뭐 다음 턴에 한 6점에서 7점 아까랑 랩터 한 6점 주면 이것도 6점, 랩터 7점 주면 이것도 7점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약간 넣는다면은 약간 미드레인지 도적을 지금 덱을 계속 짜보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네. 약간 미드레인지 사냥꾼처럼 짜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딜 카드랑 같이 섞어가면서 네, 네, 네. 그리고 사냥 깨주는 사자리에 얘를 넣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벌먹기도 같이 넣고요. 네, 이 친구 그리고 야생의 벗자리 대신에 방금 그 3코스트 카드를 넣을 거고요. 랩터를. 저 먼저 그냥 점수 할게요. 저는 3점에서 4점인데 4점 할게요. 근데 약간 그 메타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혹시나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얘가 아니라 다른 거에 하수인 도적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얘가 아니라 굳이 얘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동전을 가져오는 게 필드 유지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한 3점 4점? 예, 그 정도. 스탯이 너무 애매해. 아, 맞아요. 조금, 스탯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 분명히 그러니까 왜 제가 조금 6점, 7점을 아까랑 같이 줬냐면 중후의 메아리 능력 자체가 아까 랩터보다 훨씬 안 좋잖아요. 근데 약간 이걸 쓰는 덱은 저는 약간 미드레인지 어떤 도적보다는 어그로 도적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T6보다 약간 무거운 약간 템포 뭐 도적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동전을 갖고 온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1코스 플레이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주장이면 2코스 플레이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템포 그쵸? 땡기는 게 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드렸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스탯이 너무 최고 스탯이라 전 이 최고 스탯만 나오면 일단 최소 6점 이상은 주고 들어갑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죄송해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동전이 들어온다면 다음 턴이 제가 5코스트고 동전 쓴 다음에 6코스트 하수인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덱들은 미드레인지 사냥꾼 뭐 아니면 미드 성기사 같은 경우에 수수께끼랑 사바나 사자가 있는데 도적은 뭐가 있느냐? 납치범이 있어요. 너무 안 좋아요. 진짜 핸드로. 네. 근데 오히려 템포 끊는 게 좋긴 할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범의 재발견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거 포함해서 6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5점? 이게 만약에 후턴일 때 동전을 쓰고 묘실 도술꾼이 나가요. 그리고 얘가 바로 죽는다. 그러면은 동전을 또 쓰고 그 오코스 팬더 있잖아요. 그 연계해가지고 6, 7이었나? 네. 네, 그 하수인이 바로 나갈 수 있다? 네네네. 네. 그게 나갈 수 있다? 그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그 정도 해서 한 5점? 써먹을 가치는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전제는 하수인 도적이 만들어졌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 그 하수인 도적이 세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맞고. 이제 그 얘기. 사실 그래서 이 만왕시합 나올 때 그 전사의 고무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아우. 그게 되게 쓰이면 좋거든요. 두 장에 한 장에만 들어가도 나쁘지 않고 두 장에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도발 전사가 안 만들어져서 못 쓰이는 게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 수수께끼 도전자는 사실 평가할 때 저도 예전에 그거를 제가 평가한 걸 다시 봤는데 6점인가 7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탯이 좋아서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쓴다면 하겠지만 이거를 뭐 쓸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거 지금 다 쓰잖아요. 네. 완전 사기급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덱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이제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자 이제 이어서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 카드부터 까마귀 우상. 예. 어허. 이거 전 이게 코스트죠. 처음 봤을 때 비밀인 줄 알았거든요. 아, 드루이드. 어허. 드루이드 카드죠? 네, 드루이드. 어허. 처음 봤을 때 성기사 카드인 줄 알고 오 이게 비밀인가 했는데. 저 어허. 1코. 살부를 생각해 봤을 때 발견. 잠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 이걸 쓰면 하수인이냐 주문이냐 먼저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장 중에 한 명 뽑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 근데 이게 하나 발견이라서 하수인을 하나 발견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그 하수인 하나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그 발견이라는 게 세 장 중에 한 장 뽑는 거면 딱 이게 숲수 썼을 때처럼 아니죠, 예, 예. 그다음에 하수인 주문 선택하고 그렇죠. 나면 여기서 세 장이 또 추적처럼 딱딱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그렇게 네. 되는 건가? 네 그게 맞아요 네네 오 전 이거 좋아 보이는데요? 아 어렵네 야 이거 너무 그 랜덤성 폭이 너무 넓어요 일단 그래서 좋아 급인데 근데 어. 1코스잖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와 네. 이거 어렵다 이게 제일 오른 것 같은데? 야, 저는 저는 이 카드를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어그로드루나 아니면 미드레인지 드루이디드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아 이거 근데 아 말씀 중에 네네. 너무 죄송한데 아, 주문을 가지고 온다면 드루이드 주문만 가지고 오네요? 그렇죠 드루이드 성장 뺄 수 있네요? 공용은 주문이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급소성장 네. 정신자극도 충분히 들어올 그렇죠. 왜냐면 드루이드 주문 그렇죠 오. 저는 이 카드 너무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얼마 전에도 어디서 봤지만 가제짠 경매인을 쓰는 약간 주문 드루이드가 한때 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드루이드 쓸 수 있을 테고 일단 지금 램프드루나 미드레인지 드루이드처럼 쓰는 덱에서도 방금 김우균님이 정확히 짚어줬는데 주문을 1코에 던졌을 때 뭐 천벌이라든가 급속 정신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1코스트로 그 다음에 하수인을 찾을 때 내가 낼 게 없으면 뭐 다른 아스 지원가나 아니면 뭐 내가 좀 후반에 나온다면 묵직한 카드를 골라도 되는 거고 저는 그리고 이거 공용 하수인까지 하면 전설 카드도 상당히 많거든요 분명히 전설이 끼어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차원문도 사실 쓰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네. 아 죄송해요 네 말씀 맞아 말씀하세요 채팅에서 저는 그래서 이 카드를 한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말씀드리면서 이제 채팅에서 말씀드린 걸 설명드리면 발견은요 기본의 다 그거예요. 공용과 내 직업 카드. 네, 내 직업 카드 중에 이제 선택이 발견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수인이 됐든 주문이 됐든 공용과 내 직업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주문을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네. 그 전제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8점. 얘는 그냥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1코스트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급속 성장이라 정신작을 쓰는 이유는 1코스트 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 게 없는 상태에서 오죽하면 이제 살뿌 해 가지고 막 뿌려 놓고 그러니까 오죽할 게 없으면 그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루이드 특성상 2코 3코 라인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의미에서 안 쓸 이유가 없는 뭐 두 장이 쓸진 모르겠지만 저도 그쵸. 무조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아마 미드레인지성이 있는 드루이드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이거 7점에서 8점 네, 정도 사이 앞에 말씀하신 거랑 이유 똑같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초반에 1코스트 때 잡힌다면은 당연히 무조건 주문 선택 그리고 나중 후반에는 거의 하수인 선택 예, 할 것 같습니다. 드루이드 주문이 그렇게 나쁜 게 없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예. 직업 주문 중에 나쁜 거는 그리고 만약에 세 장인데 전부 다 세 장이 막 안 좋은 주문 카드만 나오냐 뭐 재활용 잠깐만 재활용 별섬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세 장이 뭐지? 나오는데 그 세 장이 네.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걸요? 그렇죠. 그거는 설명 들은 거 없어요. 저는 네. 잘 몰라요. 근데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네. 가정하면 네. 세 장 다 쓰레기 카드가 나오기 힘들죠. 천궁의 교감 재활용 별 그 생명의 나무 그나마 쓸만하니까 천궁의 교감? 그러니까 이게 천궁의 교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세 장. 저는 1코스트에 나가는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언제 나와도 저도요. 이걸 가지고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면에서 그 한 장의 가치가 저는 이제 아까 살뿌한테 사과하라고 막 채팅창에서 그러셨는데 살뿌를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장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통 카드를 넣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 이 카드 한 장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쓸 것 같아요. 좀 추가되면 진짜 어렵네요. 1코스에 들어온 한 장인데 추적이에요. 페널티 없는 추적은 그쵸, 그쵸. 내 카드 두 장 버리는 건데 이건 그냥 1코스에 카드 한 장 갖고 오면서 그냥 하수인이냐 주문이냐 선택할 수 있고 그 중에 또 세 장 중 한 장 고르는 거기 때문에 추적의 상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루세트님 안 하셨을 텐데 정리해서 몇 점이죠? 저는 7점. 전 8점.
저 5점이요. 저도 딱히 8점. 저는 설명드릴 오. 게 없는 게 저는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 오케이. 네, 네 5점.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랩터 탈 거. 죽음의 메아리로 랩터 원래 키워놔. 1인 하수인 하나를 무작위로 소환합니다. 드루이드 야수. 오 2코 야수. 드루이드가 1코 이거 그, 아 랜덤이죠? 꼭 드루이드 아니어도 되는 거죠 이건? 네, 네 이거는 권력이 같은거나 안 좋아. 뭐가 나올까? 북녘골 아, 성직자, 만화 지룡, 흉매라. 간좀, 드루이드 야수, 3코의 상이, 삼목기다, 랩목기, 3코 벌목기. 1코, 근데 1코스트 하수인의 어떤 기대값을 따져봐야 되는데 1코스트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 공허방랑자, 북녘골 성직자, 만화 지룡 약간 이런 류거든요. 그리고 먼지악령 최고죠 얘 나오면. 저는 이거 크발디르 약탈자고 굉장히 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고 하수인이 나오는 네 부상당한 크발디르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점수 한 6점에서 7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그로 야수 드루이드가 탄생할 수도 있는 카드이고 그리고 그냥 미드레인지 드루이드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긴 하네요. 네, 미드 드루 빼고 야수 드루 혹은 어그로 드루이드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코스트. 어, 저는 네, 다른 분 먼저 좀 생각 좀 할게요. 이거는. 저는 7점에서 8점인데 네. 앞에 거랑 이제 비슷한 정도 느낌이에요. 얘가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플레이를 할 때 가장 주안점으로 삼는 게 그동안에 낮은 코스트를 쓰고 싶어도 못 쓴 이유는 필드를 한 장 한 장 힘을 줘서 보통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벌목기가 됐든 뭐 발드가 됐든 그 한 장을 던져서 거기서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 아까 김우기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요즘에는 약간 극단적인 좀 템포가 굉장히 빠른 드루이드 있잖아요. 뭐 어그로드로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핸드가 마르거나 뭔가 이제 내가 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되면 그때부터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미드레인지의 템포를 좀 앞으로 땡기는 데 있어서 좀 키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7점 정도, 7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쓰일 것 같아요, 얘는. 저는 5점이요. 이게 쓰일 거는 같은데 이렇게 확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몇몇 덱에 써보고 어 효율이 나온다면은 그 덱에는 쓴다? 근데 미드드루나 램프드루에는 솔직히 망령이나 그냥 오우거가 더 나와보여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점수부터 말씀드리면 한 8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드루이드의 어그로드루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미드램프 드루이드 그러니까 자연의 군대 야생포를 쓰는 드루이드를 생각해봤을 때 벌목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필드 유지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허수아비 골렘이라는 카드 썼었고 낙스라마스의 망령을 쓴 이유도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고 교환이 안 당한다는 이유인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1코스트 할 수 있는 생각을 쭉 해봤는데 뭐 오염된 노움도 있을 수 있고 막 저 뭐죠? 뭐 기계 노움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냥꾼이 든 그 은신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허수아비 골렘이 3코스트에 2, 3 스탯에 2일짜리 허수아비가 나와도 어 낙스라마스 망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그 카드 썼단 말이에요. 거의 필수적으로. 모든 덱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덱에. 그런 의미였었을 때 약간 캐런 블러드워프와 어떤 하늘골렘이 비교했을 때 캐런 블러드워프가 사장된 이유가 하늘골렘은 어, 죽음의 메아리 까다로운 게 있는데 공격력이 6이라서 어그로가 좀 높고 캐런은 좀 무시했을 때 공격이 살아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사라진 거거든요. 똑같은 의미로 허수아비 골렘 공격력이 2고 얘는 공격력이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허수아비 골렘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망령 대신 이걸 쓸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게 망령은 광학기 한 방에 정리가 될 수 있지만 얘는 어쨌든 죽음의 메아리이기 때문에 1코스트 하수인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게 나오든 간에 2일짜리 기계의 허수아비보다는 조금 더 기대값이 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드램프 드루나 어그로드나 어떤 드루이드에게도 이 친구가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점 정도 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쓸 것 같습니다. 약간만 추가하자면 저는 네. 그거 같아요. 이게 무조건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망령파 뭐 오우거파 어우거파 그런 것처럼 얘도 걔네들 중에 하나로 대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약간 좀 더 템포를 앞으로 땡기려고 그 두 개를 같이 쓰거나 정도지. 그렇죠. 어, 얘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간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취향이 좀 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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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밀림 달빛 야수. 아이,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이거 플레이어가 공격을 얻는, 잠깐만, 주문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그니까 두 사람 모두 주문 공격력 1을 얻는 거예요. 그냥. 얘가 죽으면요? 그냥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거 1점. 1점. 빠르게. 2점. 0점. 야, 0점은 왜 0점이지? 0점 가치가 없어요. 이 만든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거 예전에 그 모험 모드에 하나 있지 않나요? 그 골렘 같이 생긴 애였나? 아, 맞아요. 네. 그거 아, 있었을 때도 막 트롤 엄청 많이 했는데 얘가. 나 잠깐만. 다 1점, 2점, 0점인데 저는 좀 점수를 다르게 주고 싶은데. 전 한 5점? 왜냐면 이거 예, 5점. 예. 네. 5점? 5점 이상? 5점이요? 왜냐면 드루이드가 사실 제일 취약점으로 느껴지는 게 광역기 부재거든요. 그래서 비룡을 쓰면서 5코스트에 사사 비룡을 내면서 드롤을 보지만 비둘로치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얘를 내고 천벌을 써도 되고 얘를 내고 휘둘로치기 썼을 때 휘둘러치기 쓰면 6, 3이잖아요. 손님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손님도 정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웬만한 적화수인도 많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상대에게 일을 준다고 하지만 상대 덱 컨셉이 어그로 덱이면 주문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어떤 컨셉을 잡고 짰을 때 저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탈로스나 어떤 저 뭐죠 하늘빛 비룡을 빼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 요약으로 네. 그 말에 반박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냈어. 내가 이득을 봤어요. 네. 그 다음 턴에 신폭이랑 신성화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날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네. 근데 그 철면수님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비둘러치기의 비유는 너무 좋았던 비유인데요. 그거에 이제 따라서 얘가 4코스트 카드인데 드루이드에 벌목기 2장, 숲수 2장, 그리고 휘둘러치기 2장. 총 6장 들어갔는데 얘를 어떤 카드를 빼고 얘를 추가를 할 거냐를 생각해보면은 자리가 너무 없어요. 근데 비둘러치기 비유하신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카드긴 해요. 혹시 그거 아세요? 폭터즈도 죽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네요. 폭터즈 4대미 터지니까. 하지만 네. 저는 이제 5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오케이, 넘어가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마법사 카드네요. 살아 움직이는 갑옷. 내 영혼이 한 번에 받는 피해가 1로 고정됩니다. 뭐 얼반경인가요, 얘도? 그러니까 10뎀을 맞아도 1뎀 맞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법사가 무기를 사용하는 직업이었으면 이걸 써볼 법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 피해면은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얘가 딱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가 거인이 세 마리가 있는데 본체 맞아도 1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막 천정 내열을 해도 1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는 이용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적이 도둑질 카드를 써서 저걸 훔쳐오고 저거에다가 은신 그 영구적으로 위장에다가 발라서 예 평생 울고 때리게 거고.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1점. 저도 2점. 2점. 얘는 얼방에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쓸 자리도 없을 뿐더러 써도 좋은 그게 아니에요. 하수인 법사 템포. 그냥 하늘 골렘에서 나왔을 때 어머 이런 정도? 딱히 예, 이게 지금 쓸데기 잘 안 보이네요. 스탯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영웅이 이걸 그러니까 상대 덱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내 덱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템포 메이지를 하는데 사냥꾼한테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때 이걸 내면 사냥꾼이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정도. 근데 예, 저도 약간 3점, 전 3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점. 1점. 이게 개인적으로 약간 앞에 카드랑 더불어서 이제 세 장을 채워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구색 맞추기로 네, 뭔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약간 예, 좀 억지로 만든 카드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에테리얼 창조술사 전투 함성으로 주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와, 이 주문도 법사 주문인가요? 차원문 거의 주문 버전인데 랜덤 주문? 야, 요거는
이게 발견이라서 아. 법사 거를 발견. 아, 발견이군요. 네네. 아. 법사라서 발견을 못 봤어요. 발견. 조커의 육상. 아, 스텔 애매하다. 저는 6점이요. 오, 6점. 왜요? 저는 그 템포법사 플레이를 많이 해봤는데 네네네네네. 솔직히 말해서 비룡이 그렇게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아요. 주문 공격 아. 1이라는 게 그거를 쓸 바에는 에테리얼 창조주사 내서 그러니까 뭐 하수인 교환이 돼도 괜찮고 이거를 그냥 냅뒀을 때 명치 압박이 좀 심하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 하나 가져올 수 있다. 그 점에서 6호? 6점? 아 제가 죄송해요. 왜 웃었냐면 채팅창에서 슈퍼 랜덤 법사 이거 쓸만하다. 슈퍼 랜덤 법사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얘는 세 장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100% 랜덤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기용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철면수심 랜덤성이 떨어진다. 네, 조금 떨어지죠. 네. 아, 저는 심지어 또 발견이라서. 네, 루세트님이 말씀해주신 그 템포 법사의 비룡 빼고 창조술사인 건데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비룡을 쓰는 의미는 주문 공격력 1보다 솔직히 카드 한 장 드로의 의미가 좀 더 크거든요. 네. 맞아요. 템포를 좀 더 빠르게 땡겨오고 덱을 덱수를 줄이기 위해서 넣는 카드이긴 하는데 얘는 덱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봐서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5점. 5점. 딱 중간. 써볼만 하다. 5점. 저는 시도해볼만 하다. 아, 전 지금 고민되는 게 6점과 7점 사이 고민되게 6.5죠. 6.5점. 왜냐면 아까 이제 세트님도 정확히 짚어줬는데, 그러니까 비룡을 5코스트에 똑같이 비룡을 했을 때 이게 필드 유지력은 좀 안 좋아요. 체력이 3이라서. 근데 뭐 3이나 4나 거기서 거기고 공격력이 높고요. 어그로가 높고 두 번째, 그러니까 트루아트잖아요. 6코스트 스탯은. 그죠 그죠. 5코스트인데. 근데 게다가 주문 하나 발견이에요. 그리고 발견이면 공용 카드에는 주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법사 주문 중에 하나를 그렇죠. 세 장 중에 하나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마법사 주문 알겠지만 마법사를 하는 이유는 주문이 좋아서예요. 불기둥, 얼음화살, 화염구, 뭐 불작 기가 막히거든요. 게다가 그 주문을 세 장 중에 한 장을 내가 직접 원하는 걸 뽑을 수 있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비룡보다는 어떤 드로우 효과에서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이거 한 7점 네, 말하다 보니까 7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아, 자, 끝나셨나요? 네네. 예, 저는 5점. 왜냐면은 딱 거기 외에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템포법사에서 네네, 맞아요. 그거와의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덱에서 뭐 뭔가를 뺀다면 아까 말씀하신 비룡 어차피 드로우할 거 얘로 한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좀 효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3이랑 4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제 체감상 3이랑 4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체력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체력이 3이라는 것 때문에 템포법사 이걸 넣을진 잘 모르겠어요. 제 템포법사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4점이나 4점 쪽으로 좀 더 쏠려 있는 5점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네. 넘어가시죠. 다음 이제 또 아이고, 뭐야? 좀 큰 카드네요. 잊혀진 횃불. 저 이 카드 보고 횃불이 몇 코스트일까에 따라서 좀 쓰이는 게 달라지겠다 싶었는데 둘 다 3코죠. 3코네요. 그러니까 되게 들어가는 것도 3코고 처음 쓸 때도 3코고. 그러니까 3코스짜리 얼음화살을 써서 3코스짜리 화염구를 되게 넣는 건데 피해를 담줍니다. 피해를 줍니다. 저 먼저 할게요. 저는 이거 7점, 8점 정도. 네, 7, 8점 정도. 반드시 쓸 것 같아요. 얘는 마법사의 입장에서 되게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좀 마법사를 많이 안 하긴 한데 되게 한 장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30장이 아니라 31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앞에 카드와는 좀 다르게 이제 왜 7점이나 8점을 줬냐면 뭔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제한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템포법사에는 조금 애매한 카드 같고요. 얼방법사를 무조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얼방법사를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얼방법사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약간 그 딜 카드를 필드 위에 예를 들어서 뭐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 필드 위에 썼을 때 결국엔 딜 카드가 모자라서 지는 경우도 있고 좀 템포가 빨리 밀려서 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넣으면 템포는 물론 이제 덱에 넣어가서 덱에 넣어져서 좀 늘어질 수는 있었어도
딜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예, 네, 딜카드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얼방법사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 7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7점을 주고 싶은 게 이게 템포법사를 생각해봤을 때 확실히 애매하긴 해요. 3코스트에 뭐를 빼고 넣을까 해봤자 네, 비밀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짤 거면 이 카드를 넣을 거면 이제 비밀들을 아예 빼고 미치광이 과학자도 빼고 하수인 위주로 한 다음에 이 카드를 넣어서 뭐 이제 데미지 누적을 더 하는 식으로 그리고 얼방법사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좋죠. 딜 카드가 더 늘어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활용도가 높다고 봐서 저도 7점 주고 싶어요. 저도 이제 앞에서 얘기 다 하셨는데 그냥 템포메이지나 뭐 얼방법사나 아니면 뭐 어디든 다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활용성도 있고 일단 뭐 3코트에 3데미지 줄 때는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얼음화살도 얼리는 용도보다는 딜로 많이 주잖아요. 뭐 1코스트 높은데 반대로 또 나중에 또 3코스트로 화염구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이거 한 7점에서 8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저도 예, 얘기 들어보니까 7점 쪽이 좀 더 가깝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앞에 이유는 다 세 분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네, 점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 이제부터는 이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네, 사냥꾼. 아하 이 카드. 탐험가의 뭐냐 이 카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카드인데 재밌는 카드예요. 하수인 하나에게 +1/+1과 죽음의 메아리 탐험가의 모자를 내 손으로 가져온 능력을 부여합니다. 야, 침묵말 아니면 이 카드가 무한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네 무한 동력이 되는 거죠. 바나나 나무구나. 약간 바나나. 오빠 차는 필드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면. 어 근데 이 코스트네요. 이 코스트. 네. 이 코스트 저부터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이 카드 3점 드리겠습니다. 오 별로입니다. 이 코스트의 1-1 버프는 예,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먼저 네. 하실 분들 네. 아이고 모르겠다. 아 요즘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려워요 얘도. 왜냐면 손패에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엄청 좋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속사하고의 연계가 너무 안 좋아서 돌진냥꾼에 쓰기도 애매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미드냥꾼에 이걸 쓰자고 하기에도 1-1 버프가 그렇게 큰가? 라고 생각하기도 애매한 것 같고 저는 3점 이제 2점은 아예 안 쓸 카드라면 얘는 특정 덱에서는 뭔가 좀 쓸 수 있는데 사냥꾼이란 직업 자체가 대체적으로 필드를 잡으려고 하는 미드냥꾼이 있긴 하지만 그 미드냥꾼마저도 사실 어비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코스트가 과연 얘가 그거와 크게 다를 바가 있나 머리 후려치기랑 크게 다를 바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거보다 코스트는 낮지만 1-1 버프를 주면서 이 코스트는 사냥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3점 그나마 이제 활용도 있는 덱은 나올 수 있을 법하다 정도. 저도 3점 할게요. 저는 조금 더 올려 4점. 네. 까비 만장일치 나올 수 있었는데 처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하면서 똑같은 점 나온 게 한 번도 없었던. 저는 이 카드가 예 네. 네. 그러니까 돌량에는 맞지 않는 카드고요. 미드레인지 쪽 계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필드 싸움 위주의 덱. 왜냐면 그 1-1 버프가 크냐 작냐를 따져보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1 차이가 커요. 사실. 왜냐면 얘를 씀으로써 상대방 카드 하나 제거하고 필드 위에 카드 하나가 남는다는 거. 예.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4점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화살덫 비밀입니다. 상대편이 역력을 사용하면 무작위적 하나에게 피5를 줍니다. 오 이거 재밌는데? 우와. 무작위적 하나에게 사냥꾼 비밀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웅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어빌도 못 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럽다 더러워 사냥꾼. 얘는 8점 주겠습니다. 얘는 덧량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이게 저는 왜 이 카드 한 장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아마 사냥꾼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곰덫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카드라 곰덫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덫이 하나 생김으로써 상대가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가 그렇죠. 더 하나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걸 썼을 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체로 올 수도 있고 힐했는데 갑자기 본체로 5댐이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는 무조건 쓸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저도 상당히 좋게 보는 게 지금 점수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일단 그리고 무작위 적 하나의 피해를 보면 방금 주팬더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영능도 쓰는 걸 고민해야 돼. 그렇죠. 문체 때릴까 하수인 때릴까가 아니라 네. 이거 영능 써도 될까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5데미지면 뭐 본체 들어가도 아프지만 하수인 그냥 정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덫이 다 걸려 있으면 하수인 내기도 그렇죠.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영능도 못 쓰고. 저도 이거 8점 네. 주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머리고 어떡하냐 사냥꾼. 저는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아, 저는 5점 주는 게 이게 돌량 같아도 딱 한 장 정도 눈속임 대용으로 써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드레인지에는 솔직히 안 쓸 것 같고 그냥 던량을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5점. 근데 영능 한 번은 써야 될 거거든. 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도 그 루시트님이랑 마찬가지로 5점. 왜냐면은 딱 말씀해주신 게 정확했어요. 그 미드레인지 사냥꾼 덱에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기용한다면 이제 돌진 양꾼 정도가 되겠는데 돌진 양꾼에 뭐 뺀 다음에 이 코스트 카드 하나를 빼고 이 카드를 넣는다인데 좀 애매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 오딜이라는 게 상대방 하수인에게 박혀버리면 그럴 바에 차라리 이 코스트 다른 딜 카드를 넣는 게 낫지 확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서 5점 드리겠습니다. 물론 명치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거를 따졌을 때는 눈속임이랑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확정 5데미지라는 게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갈린 것 같아요. 이 카드에 대한 평가는 저는 미드냥꾼에서도 충분히 기용을 할 거라고 저도, 많이 기용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필드를 잡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덫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제 그거인 거예요. 무조건 얘 화살 덫 들어가고 뭐 폭 덫 들어가고 빙 덫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얘가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점수를 좀 저는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조금 더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 그 이제 뭐 박밀전사한테 사냥꾼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 상성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영능과 영능이 상세가 되잖아요. 필드 하수인 싸움은 당연히 전사가 조금 더 좋겠고.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당장 이번 턴에 덫을 걸었어요. 덫 걸렸는데 화살도 이제 나왔으니까 쓸 수 있겠다. 영능을 안 쓰고 넘길 수 있어요. 언젠가는 코스가 나오면 써야 되는 영능을 모든 덫이 확인을 하고 이게 아 이건 화살 덫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영능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영능을 계속 코스가 남게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의미만 봐도 저희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카드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제 여기서 갈렸으니까 네네 나중에 아 재밌겠다 이거 좋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나오고 나서 다음 카드입니다. 사막 낙타죠. 예, 전투 함성으로 각 플레이어의 덱에서 비용 1인 하수인을 하나씩 뽑아 전장에 놓습니다. 요 확정 없으면 없으면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네. 이게 약간 모험 모드 때마다 2사짜리 하수인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그 인프도목도 그렇고 불꽃고리 전사도 그렇고 계속 이사 하수인을 던져주네요. 저는 잠깐만 제 하수 이사 1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카드 한 5점 줄게요. 네. 왜냐면 1코스트 조금 추가하자면 사냥꾼 덱에서 1코스트 쓰는 게 돌량이라면 일단 이 카드가 들어갈 자리가 약간 없을 것 같고 미드냥이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게 그물거미 정도인데 그거 뭐 예, 안 뽑아도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냥 5점 선고. 저는 네, 더 이상은 이 카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저는 3점. 이것도 연구에 따라 특정 덱엔 들어갈 수 있는데 범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거예요. 방금 돌진이든 미드든 나올 수 있는 내 하수인이 노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물거미 그런 식이잖아요. 각지 그거에 따라서. 근데 상대는 예를 들어서 컨트롤 덱이나 그럴 때 간종 같은 게 나온다. 그럼 내가 필드에서 지고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서 저는 활용도는 굉장히 좀 최근의 메타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역시나 이것도 예, 여지는 좀 열어놓는 정도 예, 안 쓰일 것 같아요. 야수니까. 네. 그리고 저는 네. 같이 뽑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냥꾼 덱에서 3코 야수를 그 야법밖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메꿔 보려고 블리자드가 계속해서 이제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야법 자리를 대신하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슈펜더님이랑 마찬가지로 3점 예,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저도 2점. 아, 안 하셨구나. 죄송해요. 2점, 2점, 2점. 네. 아예 별로 의견이 없어서 이거. 그렇죠. 아, 네네. 네. 다음 안 이제. 그래놓고 5점을 주다니. 하지만 그냥 다음 이제 사제. 예. 네. 박물관 관리인 전투 함성으로 죽음의 메아리 카드 발견합니다. 아, 이거 너무 폭 넓다 이것도. 이거 근데 잠깐만 죽음의 메아리 스니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잠깐 이 고일리. 이 와중에 벌목기는 웁니다. 근데 죽음의 메아리 카드 이 근데 스탯이 이 코스트 1-1이 아니라 1-2예요. 네. 웬만한 다른 이런 드로우 한정하는 카드들은 발견도 어떻게 보면 드로우잖아요. 카드 한 장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1-1인데 1-2예요, 얘는. 아까 딱정벌레보다는 스탯이 좋네요. 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 카드 지금 김우기훈 님이 얘기한 거에서 떠오른 게 뭐냐면 옛날에 풋내기 기술자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1코스에 1인데 즉시 드로우. 그게 거의 모든 약간 되게 많은 덱이 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걸 없앴는데 이것도 전투 함정으로 카드 한 장 뽑는다? 전 이 카드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죽음의 메아리 아수인 중에서 안 좋은 게 뭐 있죠? 계속 좋은 것밖에 안 떠올라. 간점? 간점? 간점도 너무 좋아 사제한테. 네. 근데 이 코스에 이걸 내고 다음 코스에 내기에는 초반에 1코스에 내야 좋은 게 간점이라서 뭐 아키나이랑 연계할 수는 있겠지만. 아, 뭐가 있지? 그 꼴뚜기? 꼴뚜기도 너무 좋은데? 스탯이 꼴뚜기도 사기라? 스탯이 사기라. 그니까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이 솔직히 안 좋은 게 그래봤자 양폭탄 뭐 이런 거? 양폭탄 안 좋다. 안 뽑겠지 그거는. 다르나서스? 다르나서스. 아니 근데 그건 만화를 주니까. 근데 죽음의 메아리 카드 한 장 발견이면은 이것도 하수인은 상대방 하수인 못 가져오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맞네요. 사제 카드지. 사제랑 사제 카드인데 정신 안 차리고 있어. 사제의 죽음의 메아리가 어둠의 이교도. 저는 이 카드 조금 지금 사제 이코스트 카드가 뭐가 있죠? 들어가는 게? 드로우 이코스트 드로우 사제는 드로우가 아니 드로우 뭐, 카드 말고 그냥 사제 평균 뭐 그, 컨트롤 그 덱이나 고령심터 요원. 네 고령심터 요원 축소술사. 그러네요. 딱 두 개 있네요. 그 권트로봇 어여 쓴 에이 형님 안 쓰니까. 아 혹시? 그러면은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제 하수인 중에 죽음의 메아리 카드가 뭐가 있죠? 어둠의 교도 말고 어둠의 교도밖에 없지 않나요? 그거밖에 없나요? 사코 아키나이 있고 격려 있고 5코에 2코에 이거 내고 3코에 어둠의 교도 확정적으로 낼 수 있다. 거의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죽음의 메아리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7점 확정. 땅땅.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드 일단은 드로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좋은데 그냥 드로우도 좋은데 그 세 장 중에 뽑는 드로우는 드로우의 상위용원 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스탯 자체가 낮아서 6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제 카드 중에 중매가 어둠의 교도밖에 없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세 장 중에 뽑으면 두 장이 안 좋은 거 나와도 한 장 좋은 거 되니까. 그래 근데 최근에 그 컨트롤 사제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코스 축소술사도 안 쓸 때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를 쓸까 싶어서 네, 지금 축소술사가 안 쓰이는 이유는 최근에 약간 순서대로 내는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 코스트에 축소술사를 내서 바로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약간 좀 후반을 보는 중후반을 보는 덱에서 딱 드로우용으로 쓰는 느낌이죠. 저는 이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왜냐면은 결국은 사제는 되게 제약이 많잖아요. 뭐 새로운 이걸 가지고 새로운 메타가 만들어질 수는 없을 거고 당연히 새로운 덱도 얘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고 기존에 있는 덱에 넣는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컨트롤 사제에서는 얘의 의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생각 훔치기에 그렇죠. 약간 대용 정도? 생훔이 3코스트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 앞에 2코스트랑 비교를 하셨는데 전 오히려 얘는 생홈이랑 생각을 좀 해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2코스트에 사제가 쓰는 뭐 광기화염술사나 축소술사 애들은 얘랑 대체를 해서 넣는 카드가 아니라 다른 카드랑 시너지를 넣기 위해서 하는 카드인데 얘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 한 장을
뭔가 내가 선택해서 세 장 중에 가져올 수 있다면 해서 생운보다는 훨씬 더 좀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랜덤성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이제 필드도 하나 나가니까 생움의 대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롤 사제에서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실제 사용 활용도 면에서는 한 5점에서 6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9점 너무 좋아요. 저 이런 카드 생움이랑 다 넣을 거야 난 이거랑. 저도 지금 랜덤 사제 이거 꼭 넣을 겁니다. 아 네. 저는 5점 그냥 딱 써볼만 할 것 같아요. 써볼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효율이 막 엄청 이 코스트인데 사기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냥 써볼만하다 정도인 것 같아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네, 근데 뭐 점수가 뭐 5점에서 7점 비슷하네요 이것도. 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파헤쳐진 악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 3을 줍니다. 이 카드를 상대편을 덱에 섞어.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쓰니까 너도 나중에 써라. 넘어갈까? 선물. 광역기를 보충을 해준다. 사제. 저는 전 0점. 0점. 네, 절대 안 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모든 하수인이죠. 하수인. 명치도 안 때리네요. 신폭이 있는데. 모든 하수인이면 제하수인 포함. 네. 제가 봤던 카드 중에 가장 역대급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새로 만든 카드니까 1점. 저도 성의를 봐서 1점. 아니 저는 얘는 진짜 또 세 장 채워야 돼서 넣은 카드인가. 약간 그건 제가 오늘 본 카드 중에 전 이게 제일 쓰레기 같은데. 저도 0점 가겠습니다. 예. 네. 저 약간 지금 화를 그래요. 사제한테 지금 네. 감히 가뜩이나 줘야 될 카드도 많은데 이런 카드를 줘? 그러니까 어우 넘어가죠 그냥. 알겠습니다. 보기도 싫은. 이거 아닌데 햄파 네. 사제 하면 되겠네. 햄파 사제? 네. 불가능합니다. 왜요? 상대방에게 덱을 한 장 넣어주기 때문에. 아 덱으로 준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햄파는 정확히 봅니다. 슈팅 사제 말씀하시는데 슈팅 사제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광역기 정리하는 걸로. 광역기로? 아이 이거 아니야.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5코스트를 낭비를 해서 그렇게 그 좋은 광역기들이 많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뭐 슈팅 사제가 좀 더 광역기가 비폭이나 아니면 신폭만으로 부족했던 거를 뭐 정리할 수는 있어요. 네. 제정신이 아니면 저 카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카드 네, 생매장입니다. 적하수인 하나를 내 덱에 섞어 넣습니다. 야 이거는 그 뭐죠? 생명력 커뮤니티의 아 엄청... 그거 뭐죠? 6코스트에 상대방 흡수 생명력 흡수? 그러니까 아. 상대 이건 난 궁금한 게 영혼 착취? 아 영혼 착취 영혼 착취. 아니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티리온을 냈어요. 때... 에? 내가 티리온이 상대방 필드에 있어. 네. 그럼 이거를 티리온한테 쓰면 그 티리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티리온 카드를 복사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메아리가 발동을 안 해요. 그죠? 저는 이 카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티리온이 사라진다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납치해오는 거예요. 납치 이게 납치범이지. 아니 내가 납치해요. 아니 도적한테 이런 카드를 줘야지 햄파하게. 그러니까 이름이 생매장이지 살아있는 상태로 보쌈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내 덱으로 보쌈. 패거리 카드 있잖아요. 도적 네. 패거리. 네. 그 패거리가 뭐라고 써 있냐면 아 복사해서 세 장이 내 덱에 그냥 넣는 거고 그 얘는 이렇게 머리끝에 자꾸 내 덱에 집어넣는 거구나. 네. 얘는 보쌈해 오는 이렇게. 네. 네. 완전 좋네. 저는 이 카드 딱 사제가 드디어 우와. 필요한 카드를 찾았다. 그러니까 제거기가 필요했어요. 한 가지 제거기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상대방 죽음의 메아리를 발동시키지 않으면서 가지고 온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도적 카드였으면 무조건 넣었을 텐데. 오 이거 완전 좋네. 여러분 그런 햄파 도적 영상 김우균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철면주신님과 루스테트님과 주패너님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완전 좋네. 지금 6코스트의 확실한 제압기 그냥 하수인 하나 약간만 이거는 영혼착취보다도 좋은 거잖아요. 체력 3 회복 못하는 거 말고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제가 자리가 있냐? 자리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자리 충분해. 자리 넘쳐요. 아, 넘쳐요. 차고 네. 넘쳐. 신성한 물고 빼고 이거는 저는 이거 8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9점이요. 이거 왜냐면 양변 이걸 못 쓸 리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티디온 같은 게 있을 때 죽음의 메리도 발동을 안 하고 그리고 내 덱에 추가도 하고 완전히 그죠? 깔끔
깔끔하게 뭐 이세라든 뭐 나발이든 트니든 없어 깔끔하게 사라진다가 오 저는 이거 예 구정 언젠간 다시 쓸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예 그냥 6커스트 완전 완전 좋은 제압기 아 10점 주고 싶은데 솔직히 10점은 아까 박사분 하나라 그래놔갖고 주지도 못하겠고 네. 저는 평가, 지금 주팬더님 평가하셔야죠. 네, 저는 네네. 점수로 따지자면은 저는 좀 의외로 5점에서 6점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모든 기준을 컨트롤 덱으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심부리란 카드도 잘 안 써요. 그죠? 보통 덱을 쓸 때 왜냐면은 걔로 상대 하수인을 하나 제거를 해도 결국은 내가 체력을 채우는 거 외에는 필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컨트롤 사제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게 정말 많은 하수인을 비폭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폭 이런 광역기를 통해서 뭔가 필드를 싹 정리해 한꺼번에 그걸로 이득 보는 게 아니라면은 내가 내 하수인을 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필드만 클리어하는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다 배제가 돼요 컨트롤 사제에서 거의 대부분 근데 얘를 생매장에서 내 덱에 넣어도 그 다음에 필드 유지 그러니까 상대가 이미 필드를 잡고 있거나 비슷한 상태에서 내가 필드를 잡을 수 있는 카드로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컨트롤 덱에는 한 장 정도 들어가거나 아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제압기를 채워넣는 의미로 한 장 정도 넣거나 안 넣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점수는 10점입니다. 다 넣을 거야 앞에 지금 그 아까 그 쓰레기 그렇죠. 같은 카드 빼고 예. 저는 그 예. 예, 말씀하시죠. 저는 6점인 게 그 정신지배 이런 카드들도 쓰는데 이 카드를 못 쓸 이유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한 장은 들어갈 것 같아요. 사제의 제압기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메타에 안 맞는 카드인 건 주팬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왜냐면은 그건 맞아요. 흑마법사도 영혼착취를 원래 넣었었잖아요. 거인흑마에 네. 거인흑마에 넣었다 이제 빼는 추세로 간 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결국 이 카드의 장점은 죽음의 메아리를 발동 안 시킨다는 점 하나. 저는 그래서 9점을 후하게 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원래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점수가 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전 아직까지도 근데 변함이 없는 게 요즘 메타 뭐 파마기사 있고 막 있잖아요. 그냥 머리끄댕이 자꾸 넣어버리면 돼. 내 거야 이거. 나중에 파마 다음 턴에 또 이거 낼 수도 있고 6턴에 6코스트에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마법사도 양변을 4코에 쓰고 영웅 능력을 하나 정리해주는 그림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6코거든요. 저는 이거는 예, 너무 사랑하는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구원도 발동 안 하네. 네네. 아, 꿀이네. 넘어가시죠. 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성기사입니다. 이제 아, 비밀 또 나왔어. 아, 신성한 시험. 비밀. 상대편에게 하수인이 세 지상 있을 때 상대편이 하수인을 하나 더 소환하면 그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아, 상대 필드에 깔려 있을 때니까 필드 많이 깔지 마라. 나만 낼 거야. 그럼 이게 하수인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군을 쓰면 자군 하나가 없어지겠네요. 근데 그건 하수인은 하수인이 아니라서 자군은 해당 안 될 거예요. 마법이라서 아니니까. 근데 자군이 나무 정령 세 마리를 소환합니다라고 돼 있어서 그건 근데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편 하수인 소환은 모르겠다. 나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자군은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네. 그게 안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이젠 뒷머리까지 파마를 한다. 야봇도 똑같은 텍스트 아닌가요? 요만큼? 이거 별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바로 점수 하자면은 5점 6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파마기사는 그 비밀이 하나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 비밀이 하나가 더 다섯 개가 지금 걸려도 진짜 구역질 날 것 같은데 뒷머리 하나 더 파마 더 생기면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한 장 정도 비밀을 우리가 요즘에는 두 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한 장씩 넣어서 상대가 까다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넣은 부분에선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한 장 넣을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카드 한 장만 놓고 봤을 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 5점 정도? 예. 저는 이거는 3점 드리겠습니다. 아 다섯 개가 최대인가요 비밀 혹시? 아니요 더 걸릴 수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저번에 뭐 사냥꾼 비밀에 마법새 비밀에 막 열몇 개 걸린 것도 그거 패치돼서 이제 다섯 개가 최대 아닌가? 저 몰랐어요 그거는. 네. 옛날에는 있어요? 다 걸렸어요. 옛날에는 다 걸렸던 거 본 것 같은데 파마 기사로만 다섯 개라고 합니다. 파마 기사로만
아, 파마 기사로는? 예. 파마로는 다섯 개. 파마로는 다섯 개. 그럼 만약에 파마로 다섯 개고 내가 이거 하나 더 쓰면 여섯 개 걸리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그런 식이에요? 네. 아. 저는 뭐,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거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제 방송에서 계속 이제 철면수심님 족구왕 주인공 닮았다고 난리가. 다 그 얘기야. 아, 근데 나도 그 영화 봤는데. 예. 네. 닮았어요, 근데요. 예. 네, 요새 좀 살이 찌면서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무튼, 아니, 죄송합니다. 얘기 딴 데를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몇 개 걸린지 모르니까 좀 알아보고 나중에 추가를 알겠습니다. 할게요. 잘 몰라서 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네, 점수 저는 3점. 네. 저는 4점. 저는 2점. 패스? 그리고? 패스. 예, 네, 별로 뭐 얘기할 거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울다만의 소호자, 전투의 함성. 하수인 야. 하나의 공격력과 생명력을 3으로 만듭니다. 이제라도 3. 신병도 3. 신병도 3. 너도 나도 3, 3. 버프용. 디버프와 버프를 줄 수 있는 카드. 약간 알도르 친구네요? 네. 알도르의 새 친구. 3코스 해주지. 3코스 3, 3이 이거 하면 사기인데. 4코스트 3사의 하수의 하나의 공격. 이거는 그냥 큰 카드 제압기네요. 3, 3.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필드 상황을 봤을 때 상대방 벌목기가 있고 내 턴 4코스트 타이밍 얘를 내서 벌목기를 3-3으로 만들죠. 라고 생각했을 때는 좋은데. 왜냐면 다음 턴에 3, 3이랑 3, 4면 얘가 교환 가격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장 꽉꽉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한 장은 무조건 네. 넣을 것 같아요. 한 장은 진짜. 한 장은 무조건인데 두 장은 나이사처럼. 모르겠어요. 네. 한 장은 무조건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8점. 한 장은 무조건 넣을 것 같아요. 저도 8점인 네. 게 예전에 지금은 패치가 돼서 안 쓰지만 수석댐장이 오버스파크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카드였냐면 그 알겠지만 3코스트에 그때는 3, 3 스탯이었거든요. 3-3 스탯으로 타겟팅 하나를 지정해서 얘를 1-1짜리 다람쥐로 만들거나 5-5짜리 데빌사우루스로 변신시켜요. 이게 왜 다 쓰였냐면 그 당시에 실바나스 카운터로 쓰였습니다. 실바나스 쓰면 5-5짜리 데빌사우루스가 되더라도 침묵이 걸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득이었어요. 비슷한 의미로 얘도 그냥 내서 뭐 실바나스나 아니면 뭐 티리온이나 서그니엑 누들골렘 같은 데 써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이득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8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석등적 오버스포크보다 약간 좀 코스가 무거운 덜 좋은 느낌으로 저도 7점인 게 이게 제압이 너무 쉽게 돼가지고 3이라는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냥 뭐 평등을 쓸 필요도 없이 뭐 이세라나 뭐 이런 것도 정리할 수 있어서 잠깐만 제가 침묵은 안 걸리죠 얘는? 네네 아, 침묵은 안 걸리죠 아니네. 어 그러면 취소 네 아 침묵 걸리는 네 저는 아 저 착각했어요 아 그냥 3-3으로 만든다 네 저는 이거 그냥 3-3짜리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죽음의 별이 다 남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네. 아 그럼 전 마지막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루세트님 다 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뭐 3-3으로 네. 만들어서 제압하기가 쉽다. 평등을 좀 아낄 수 있는 카드로 한 장은 채용해 볼 만하다. 그래서 6점. 점수는? 6점 6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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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점입니다. 왜냐면 성기사가 새로운 무기 하나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필드 제압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평등에 좀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인 성기사가 그 뭐 파마기사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수인 초반에 약간 푸시하고 뭐 그런 위주의 이제 계속해서 컨트롤 덱도 좀 약간 그쪽으로 많이 갔다면 이제 이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아까 김우기훈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두 장을 넣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예. 왜냐면 성기사 4코가 너무 많아요 멀록기사도 멀록기도 넣어야 되고 멀록기사도 넣어야 되고 지능검 신성화에 네. 자리가 저는, 너무 부족해 네 그래서 5점 왜요? 아니 착각했잖아요 아 근데 그 침묵이 없으면 사실 저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거인류 말고는 어차피 뭐 요새 좋은 카드들은 다 죽음의 메아리나 이런 갖고 있거든요. 그죠. 전투의 함성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5점 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이유는 다 아까 4코스트 뭐 이런 얘기 네네네네네.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5점. 여러분 넘어가죠. 이제부터는 이것까지가 성기사군요. 오, 네. 이거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번 게임에서 죽은 멀록 7마리를 소환합니다. 아, 멀록 기사 나오나요? 저는 이 카드가 너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면 멀록 덱에 딱 필요한 카드였어요. 10코스트 이 카드 쓰면은 10코스트까지 갔을 때 멀록이 7마리 이상 무조건 죽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카드를 썼을 때 만약에 검은 멀록까지 죽어 있다. 검은 멀록 나오고 나머지 멀록 6마리 나오는데 거기 전투대장 아니면 혹은 뭐 파도술사가 아니라 그 공공경력 올려주는 카드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1-1짜리 네 1-1짜리 네, 그런 카드 나와가지고 뭐 버프 받아서 다 돌진멀록 있고 공격 피니시 될 수 있어요 진짜. 네, 저는 이 카드 멀록 성기사덱 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이 카드 때문에 짤 수 있죠. 네. 멀록이 7마리 이하로 죽었으면 그만큼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저는 4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한적인 카드고 10코스트라는 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멀록덱은 기본적으로 멀록덱 예전부터 있었던 멀록덱의 공통점은 흑마법사가 멀록덱 썼었잖아요. 한동안 그거는 흑마법사의 그 특능이 있기 때문에 좀 말림을 최소화시켜가면서 그거를 풀어나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멀록은 엄청 좀 말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과연 10코스트까지 이걸 끌고 가서 그 다음 7마리를 소환해서 이거를 쓰는 그런 상황도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멀록 덱에서만 약간 좀 제약이 되고 그게 얼마나 강할 것이냐는 면에서 저는 좀 물음표라 한 3점 주고 싶은데 4점을 준 거는 제가 멀록 덱을 많이 안 굴려봐서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좀 그 정도로 줬습니다. 별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검은눈 멀록이 죽었을 경우에 10코스트까지면 아마 거의 나왔을 거고 안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딜 계산해보면 기본 2데미지에 6마리 있으니까 6데미지 추가 8데미지 일단은 거기다가 분명 버프 카드 한두 장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다고 해서 한 장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뭐 전투대장 혹은 뭐 버프 1-1 주는 거 있으면 최소 9데미지 10코스트 9데미지 돌진.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상대 멀록도 소환하나요 이거?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게임에서 죽은 멀록이라서 상대 네. 적의 멀록까지도 맞네요. 소환을 해요. 하긴 근데 상대 멀록이 별로 없으니까 네. 네. 뭐 나와봤자 벌목기에서 나온 멀록들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카드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까 주펜더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멀록덱이라고 하는 게 흑마법사가 많이 쓴 이유가 이제 드로우를 저코스 멀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드로우를 확보할 수 있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그로덱이 흑마법사랑 성기사가 유행한 이유가 그 부족한 드로우를 성기사는 신의 은총이란 카드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는데 10코스트라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바리안린 있잖아요. 네. 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그냥 보면. 근데 사실 박민선수에서도 거의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의미로 멀록을 물론 뭐 멀록대가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도 멀록대가 같이 딱 만나 매칭이 되지 않는 이상 나만 내 멀록만 소환한다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상대물 한두 장 해갖고 해봐야 전 10코스트까지 못 갈 것 같고 그 전에 승부는 결정 날 것 같고요. 만약에 10코스트에 이걸 딱 갓드로우가 돼서 딱 깔았어. 그런데 마침 상대가 광역기가 없어. 그러면 또 한 일발 역전을 노리는 정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3점 주고 싶습니다. 저도 4점 정도인데 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철면수심님이 다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일단은 이거는 김우기우님의 흑역사가 되길 바라며 네, 저는 7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성기사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어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전사입니다. 저주받은 검. 아, 요거 내 영웅이 받는 피해가 2배 증가합니다. 네. 1코스트에 2, 3. 오,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저는 1점이요. 네, 1점. 이글거리는 전쟁토끼를 빼고 이걸 넣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저는. 1점. 저도 0점. 0점. 왜?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래, 1점 합시다. 1점으로 해서 혹시 아, 예, 네, 말씀하시죠. 돌진덱에 뭔가 한 장 무기를 더 넣는 정도? 뭐 투기장에서 진짜 너무 무기가 안 잡혀서 골라야 되는 정도?
혹시 이번 나오는 카드 중에 뭐 내가 받는 피해를 상대방도 받습니다. 그런 카드는 없죠? 네. 아 그러면은 1점. 네. 다들 이렇게 쉽게 1점이지? 저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구도가 3이잖아요? 네. 저는 물론 안 좋은 카드 같긴 한데 전사 카드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게 영능이 방어도를 올리는 거고 나는 뭐 방어구 제작자나 방패와 전사처럼 체력은 좀 넉넉한 게 전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글거린 전쟁 이렇게 안 잡혔을 때 죽음의 이빨이 안 잡혔을 때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한 장 정도는 저는 쓸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점. 아 왜냐하면 지금 네? 오. 말씀하시는데 네. 죄송해요. 네네. 노동노 이미지가 너무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걸 생각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맞다 죽겠네요. 그래도 1코스트에 무기 안 잡혀 그러니까 죽음에 그러니까 이글거린 전쟁 잡힘 다행인데 그거 이글거린 전쟁 두 장 쓰고 요거 한 장 쓰면 1턴에 이것을 하나 잡고 2턴에 그냥 무기 바꿔껴서 잡으면 뭐 데미지 좀 받더라도 필드 싸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한 3점 정도는 줄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너무 좋은 게 네. 이번에 벌칙을 누가 받을지 대충 감이 좀 와가지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네. 불안한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네. 네. 다음 이제 전사카드 도발이고 사나운 원숭이 3코 3사 요즘에 이제 가장 좀 표준이 돼가고 있는 스탯이네요. 도발이 나란. 야 이거 고무고무 그렇죠? 전사덱 만들려고 지금 내놓은 카드인데 근데 딱히 고무전사가 아니더라도 미드레인지 전사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열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3코 3사면은 전사한테는 없던 스탯이 생긴 거다 보니까 아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심지어 또 3코스트에 도발이 하나 생긴 거니까 저는 6점 딱 6점 네. 줄 것 같아요. 전 8점 오 왜요? 네? 그냥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아. 스탯도 최고 스탯에다가 도발도 있는데다가 전사하면 고무고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전사 같은 경우가 사실 버티면서 중후반 뭐 요새는 뭐 손님 덱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버티는 덱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센진도 4코스트에 3호짜리 센진도 썼는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7점. 네. 앞에서 다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저도 얘는 7점. 쓸 것 같은데 두 장 쓸지는 좀 생각해봐야 될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 다음 흑요석 파괴자. 내 턴이 끝날 때 도발 능력이 있는 1-1 탁정벌레를 한 마리 소환합니다. 아이고. 1-1 탁정벌레. 아, 오! 이거 그거네요? 네, 들창코. 들창코. 탁정벌레가 야수일까? 아, 뭐 전사니까 큰 상관 없겠네요. 네. 저는 이거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네. 아, 이거 넣을 자리가 없어요. 이거 넣을 자리에 다른 7코스트나 다른 좋은 전설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두 마리 나온다면은 생각해볼 만했는데 한 마리이기 때문에 3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2점. 그러니까 7코스트에 어차피 박사범이라는 굳건한 하수인이 딱 7코스트 라인을 버티고 있어가지고 얘를 뭐 두 장 넣을 수 있다? 그 정도밖에는 메리트가 없어서 2점. 저는 4점. 왜냐면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박사범 없는 분들 쓰세요. 괜찮네. 고어모드 좋았네. 대체 카드. 네. 돈 없으면 이거 써라. 야 대체붐. 야, 그러니까 정확히 노려보셨. 야, 딱 그 정도보다 좋네요. 예, 전쟁 골렘 쓰기엔 그동안 억울했잖아요. 석사 부분 좀. 그죠. 위숨 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 모험 모드 해 한 겸 재미도 있었는데 카드가 확보되면 아, 난 박사 부분이 없어서 짜증 나. 그러면은 그냥 이제 석사보단 좀 나은 그 정도로. 유레카다 유레카. 완전 유레카 나왔다. 앞으로는 박사범 대체 카드 물어보면 이걸로 딱 이걸로 방송에서 너무 물어본 사람 많아요 진짜. 박사범 없는데 뭐 넣어야 돼요? 흑요석 파괴자 넣으세요. 아 딱 좋은 것 좋대요. 저는 3점. 뭐 1코 1-1짜리 도발이 나와서 뭐 그 턴에 바로 고무고무로 바를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내 턴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저기 누구죠? 전쟁 골렘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1-1 전쟁 골렘에다가 1-1짜리 도발 하나 더 준다? 그 정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이거 쓸 바에 트로그조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점. 자 넘어가죠. 이제 전사가 끝났고 주술사
나오셨다. 네, 땅굴 트로그. 내가 과부하될 때마다 잠기는 만화 수정을 하나당 공격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마다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 이거. 아. 이거는 템 요즘 메타에 맞는 덱을 만들어라라고 내놓은 카드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거 내 만약에 상대방 하수인 1코하수인 뭐 비밀지기 내고 그럼 내 턴에 후공 이거 내고 동전 번개 화살로 찢는다. 그랬을 때 얘는 2-3이 되는데 내가 다음 턴 또 1코. 저는 체력까지 그, 안 올라가서.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예전부터 주술사한테 제발 1코 하수인 좀 달라고 막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먼지 악령 하나 있죠. 네, 먼지 악령 하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간좀 대신 쓸만한 하수인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저는 8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콤보를 네네.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어도 이걸 내고 콤보를 그러니까 토템골룸이 지금까지 애매했잖아요. 그 과부하 1 때문에 애매했는데 얘를 내고 이제 2턴에 그 번개화살 혹은 토템골렘을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점에서 봐도 그냥 8점. 1턴 트로고 2턴 먼지 악령 몬지 악령. 미쳤다. 33 몇 데미지야? 31. 어그로 봐. 와. 그리고 번개 폭풍. 그리고 휘둘러 치기. 저도 7점. 네. 저 바로 간단하게만 할게요. 간좀은 상대에게 체력을 높여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1턴에 나왔을 때는 가장 좋겠지만은 꼭 그게 아니라 중간에 나왔을 때 간좀은 놀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얘는 얘를 내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1, 3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카드 추가 카드를 과부하 카드를 냄으로써 공격력을 높여서 이후에도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다는 면에서 이제 한 7점 정도. 예. 쓸만한 것 같아요, 카드. 약간 이제 다른 직업의 1코스트 하수인인 만화지룡이나 그리고 뭐 북녘골 성직자 그리고 공허방랑자 이런 거랑 비교해볼 수 있겠는데 얘는 성장형이잖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8점. 저도 7점.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지축을 울리는 정령. 오, 이렇게 세 보이냐? 내가 전투의 함성 능력을 아. 가진 하수를 낼 때마다 무작위적 하나에게 피해 2를 줍니다. 뭐 한포인데 저는 1점, 1점 드리겠습니다. 에이, 깔끔하게 1점 저도. 네. 논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술사 전투의 함성 넣는 하수인? 불정. 화계 화염 수호 정령 불정. 화계 화염 수호 정령 비룡 하늘피 비룡 로데브 해리슨 존스. 아 1점. 전 1점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왜 1점이냐면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죠? 이제 주술사 같은 경우는 그놈의 무작위성 때문에 항상 힘들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얘까지 무작위로 이뎀을 주는 게 필드를 잡는 데 과연 힘이 있을까? 안 쓸 것 같아요. 사코 딴 걸 내서 그냥 필드를 잡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끝인가요? 아니 저 점수 되게 루세스님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아직.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는 아 저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써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사적 입장에서. 아이고야. 네, 꼭 써줬으면 좋겠어. 주술사들이 꼭 네, 그동안 주술사 거 가져올 게 별로 없었는데 드디어 생기지 않았나. 이거 교회 누나로 갖고 오면 갖고 네. 오면서 한 방 쏠 것 같은데. 전투의 함성이니까. 네. 세상에. 기가 꼭 써주세요. 저는. 아, 나 아까 원래는 되게 편하게 했는데 아까 주펜더님이 아 벌칙 누군지 보일 것 같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좀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저 이거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요? 막 벌목이나 저도 좋아 보여서 화염수호 정령만큼은 아닌데 이게 왜 좋냐면 전태함성이 아까 얘기한 거에 뭐 토템 뭐 토템 술사 3코에 소환하는 거 있잖아요. 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르거스 수호자도 있고 되게 많이 써요 주술사는. 근데 이게 필드에 있으면 어그로가 되게 높. 게 하나씩 낼 때마다 그냥 이데미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 유지력도 체력 6이라서 괜찮고 저는 막 한 1점 2점 이렇게보다는 저는 그래도 5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4, 5점? 네. 쓸만하다. 네, 저 그러니까 그 정도 끄면 될 것 같아요. 벌목길 대체할 것 같지는 않은데 충분히 뭐 사냥꾼전이나 이런 거 상대할 때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파마기사 상대할 때나 저는 4점? 5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점 정도 주고 싶은 게 그 불안
그 아까 전투 함성 두 번 활동하는 그 하수인 있잖아요. 네. 그 하수인을 쓰면은 필수적으로 전투 함성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술사한테는 그 전투 함성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만약에 3 4 5 6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3 불안 그리고 4 지축을 올리는 정령, 5 비룡, 6턴 불정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써볼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자, 이거는 뭐 예, 좀 네. 갈렸네요. 김우규 님이랑 저는 1점. 만약에 저도. 불정 스테이셨으면 5점인데 네, 1점 가겠습니다. 전 공격력만 3이었어도 점수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불정 스탯. 그렇죠. 예. 근데 진짜 02는 예, 요즘 메타에서 아, 이게 전투 함성 안 나오면 진짜 얘는 진짜 어, 완전 짜증 날 것 같아요. 나가서. 예. 자, 일단 넘어갈게요. 네. 다음. 그 다음 이제 주술사 어. 세 번째 카드입니다. 모든 것이 멋지다오. 내 하수인들에게 플러스 2 플러스 2를 부여합니다. 내 전장에 있는 멀록 하나당 비용이 1씩 감소합니다. 하, 이 카드. 저는 아기 멀록 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불만인 게 아니 왜 멀록 카드를 한 직업에 몰아주질 않고 이상한 데다 다 갖다 뿌려요. 아니, 다 퍼뜨려놔요 이거를. 저는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멀록은 약간 그냥 연막 이거 그냥 7코스트의 세나리우스 버프 아니면 7코스트의 뭐 세나리우스 버프 쓰라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멀록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약 블러드러스트가 5코스트의 3-3을 줘서 킬각을 본다고 하면 얘는 그냥 버프용으로 뭐 토템 되게 많이 깔잖아요 주술사는. 근데 그 토템에만도 2가 올라간다. 그럼 2사짜리 토템들이 되거든요 일반 토템도. 그렇게 봤을 때 멀록 없어도 뭐 아니면 이거 쓰면 넵툴론이랑 이거 두 장만 써도 딴 멀록 안 넣고 그렇게만 해도 저는 어 쓸만은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써봐야 알겠지만 그냥 7코스의 세나리스 버프용 토템에 그 정도 써도 한 장 정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쓴다면 넵툴론이랑 이걸 쓴다면 뭐 박사붐을 뺀다든가 박사붐 너무 아까우면 뭐 아라키를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필드 힘 싸움을 주는 이런 식으로 써볼만도 할 것 같아요. 써봐야겠지만. 그 다음 저 바로 할게요. 네네. 저는 4점. 왜냐면 그러니까 4점에서 5점 수준인데 왜 이거를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술사가 멀럭 덱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무조건 안 좋다는 전제로 4점으로 할게요. 안 좋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건데 멀록 덱을 만약에 썼는데 멀록이 필드가 깔렸을 때도 항상 불안한 점이 뭐냐면 항상 체력이 2나 3 정도로 해서 범위 마법에 쓸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멀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얘를 써서 필드 유지력을 확 높여가지고 내 이미 깔려있는 하수인에 대한 그걸 좀 높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2파 쓰고 그렇게 된다면 한 장 정도 넣어서 멀록 덱에 힘을 실어주는 데 의미가 있겠지만 어 과연 그 멀록 주술사가 나올 것이냐 하는 면에서 저는 물음표. 네. 저도 무겁긴 해요. 네, 너무 무거워요. 이게 차라리 멀록들이 만약에 뭐 드루이드 버프 카드가 나왔었으면은 뭐 드루이드는 뭐 야생 힘이라도 있어서 중반 타이밍 넘길 수 있고 뭐 흑마법사면은 드로우가 있어서 너무 좋고 그런데 애매하게 성기사와 이제 주술사의 카드를 줬기 때문에 특히나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패더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1, 2, 3 코스트 내고 나서 4턴에 이걸 쓴다. 네. 그런 경우가 최선의 선택인데 그러면 대박인 거고. 근데 이제 요즘 메타에서는 1, 2, 3 코스트 때 하수인 한 마리도 사람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이제 살아남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게 어렵죠. 카드는 네. 4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4점이요. 그냥 써볼 법 한 장은 써볼 법한 것 같아요. 멀록 주술사를 짠다면. 전 3점. 대체적으로 다 안 좋긴 안 좋다는 건 일치한 것 같아요. 네, 안 좋네요. 네, 맞아요. 네. 굳이 쓰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성기사 카드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박사붐 아라키르 말고 7코스트 이상 쓰는 주술사 카드가 거의 없거든요. 두세 장 쓰거든 7코스트 이상을. 그죠. 이걸 쓰면 그것 중에 한 장을 빼야 되는데. 굳이? 예,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주술사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예, 주시하면서 싫어하는. 예, 주시하면서 어, 과연 예, 넘어가죠 이제 바로. 네. 그다음 이제 흑마법사입니다. 성물회 구도자 전투 함성이고요. 내 전장에 하수인이 여섯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하를 얻습니다. 세상에. 왜 이러냐. 여섯이요? 예. 이거는 그거네요. 공포마 덱에 넣으라고. 야. 인프 폭발 바다 거인.
공포마에 남작 리본 되어 있고 여섯 마리 불린 다음에 리본 되어 죽으면 그 자리 이거 내라.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도 5 스탯이라. 네. 아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공포마 네. 되게는. 근데 그 이후에 플레이를 못 한다는 게 좀 공포마 덱을 안 쓸 것 같습니다. 바다거인 쓰죠. 네. 네 진짜 왜 이걸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얘는 서린흑 때 전쟁 군주 쓰죠. 네, 전 점수 1점. 솔직히 0점 주고 싶은데. 저도 1점. 네. 저도 1점. 저도 1점. 이거 아, 처음으로 눈의 가치가 없는 거야. 아, 좋아. 아,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아, 아, 이렇게 세기로 합쳐진 이 마음. 정말 처음으로. 네. 어둠의 행상인 전투함성으로 비용이 1인 카드를 발견합니다. 아, 발견. 아, 2인 카드 발견. 잠시만요. 어, 근데 스탯이 2-2야. 와, 잠시만요. 스탯은 미치광이 스탯이라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1코스트 카드. 화염인프. 압도적인 힘. 고리. 영불. 부패. 에, 부패. 부패. 하고 하수인들은 뭐 굉장히 많으니까. 공용 하수인들은 비용이 1인 카드. 네. 어, 좋은 거 많은데. 이거를 위니 아크 혹은 위니 흑마덱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자리. 어, 근데 저는 이 카드 7점. 엄청 좋은 것 같은 게 일단 약간 발견이라는 느낌이 1코스에 어떤 카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 1인 카드가 하수인일 수도 있고 주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2코스트에 3이나 2, 3 하수인을 포기하면서 1 좀 낳는 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카드 한 장을 드로우 받는 거예요. 2코스트에 2를 내면서 카드 한 장 드로우라는 게 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제가 이거 몇 점 드렸죠? 7점이었나? 7점. 네, 네. 전 7점. 충분히 7점의 가치는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5점, 6점 정도 주고 싶은 게 이게 그 옛날 레인하듯이 흑마 막 종자 쓰고 이런 덱 있잖아요. 네. 그런 덱은 훨씬 가볍다 보니까 이 어둠의 행상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덱에는 써볼 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6점. 저도 전 7점. 7, 8점 드리겠습니다. 7점 드리겠는데 스탯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흑마법사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7점, 8점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던 발견 카드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비용 1인 카드가 뭐 주문이랑 하수인보다 오히려 주문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흑마법사 입장에서 그죠. 그게 훨씬 좋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부펜가 뭐 이상한 카드 한 장 빼고는 1코스트로 딜을 더 압박을 해서 줄 수 있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주문 카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시너지도 있고 그게 안 나왔을 때 뭐 다른 1코스트 비용 뭐 그런 게 나왔을 때도 그냥 던지는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충분히 얘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발견 카드 중에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스탯의 어떤 페널티도 제일 적고, 적고 예. 압도적인 뭐 영혼의 불꽃 이런 거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얘는 좋은 것 같아요. 다 공통적으로 좋다고 하신 것 같고 그다음 또 큰 화면이네요. 라팜의 저주. 라팜의 저주. 아까 그 전설 카드의 저주. 네. 상대편에게 저주 카드를 줍니다. 그 카드가 손에 있으면 상대는 자신의 턴이 시작될 때 피해 2를 얻습니다. 저주 효과가 이 카드를 갖고 있어. 아 가지고 있으면은 내 턴이 시작될 때마다 2의 피해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그거네요. 그냥 이거 쓰고 상대방 2덱 맞고 상대방이 2 코스트 이 카드를 버려야 되는 거네요. 네 소모를 해라. 이 카드를 아 나 또 안 보여. 두 번째 누가 좀 읽어줄래? 그러니까 이 카드를 있으면 그냥 2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 카드를 아 그러니까 저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효과가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내 턴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형님. 아 이게 아니 흐릿해 이게 화질이 안 좋아. 형님. 저 라섹 수술 후원 한 번씩 해줍시다 빨리. 1점 1점입니다 되게. 네네네. 네. 진짜요. 국왕 아재 난리 나서 우리 방에서. 어떻게 저는 조금만 저는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뭐 노데브? 노데브랑 같이 쓰면서 아 근데 아 위니 흑마 아니면은 딜 넣는 흑마덱. 그러니까 얘는 2 데미지는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확정인데. 확정.
로데브와의 연계 혹은 얼방의 카운터식으로 쓴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서. 근데 이 카드가 어찌됐든 만약 이 코스트 칼 타이밍 이 카드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이 하수인을 깔까 이거를 버릴까 아 고민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 그죠, 고민은 확실히 될 것 같아. 근데 그냥 근데 약간 이거 특화덱으로 이거 넣고 지옥의 불길 두 장 넣고 이런 식으로 짜버리면은 나름?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이거 넣고 뭐 옛날에 리아빼처럼 그 뭐야 골렘 있잖아요. 네 만화 비아빼. 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턴에 빈필드에 내가 이코스트 하수인을 던지는 거 이걸 쓴다고 하면 저는 하수인을 던질 것 같거든요. 반대로 상대 필드에 하수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쓰면 상대는 그냥 다음 턴 이거 버려버리고 똑같이 이코 써서 버려버리고 그냥 본체 때릴 거예요. 그럼 필드 한 턴 그냥 넘기는 거고. 전 그렇게 따져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카드가 썩 좋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한 2점 드릴게요. 저는 저 바로 할게요. 1점. 네. 라파메 저주라는 카드를 내가 2코에 쓰면 상대한테도 2코를 강요한다라는 건데 나도 그만큼 2코를 썼으니까 또 상대도 2코 쓰고 또 내 턴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상대가 그걸 무시하고 2뎀 맞으면서 낼 수도 있고. 근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저주를 그냥 아니면은 그냥 한 장 넣어서 상대를 저주를 내린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손에 하수인 2코 하수인이 없을 때 이거밖에 없어. 그럼 던질 수 있죠. 그러면은 애초에 얘를 말고 2코 그렇죠, 그렇죠. 윈이 그냥 다른 거예요. 카드를 넣어버리면 네,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러니까 거흑 같은 데 넣었을 때도 거흑 뭐 아 이걸 아니, 냈을 때 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카드를 한 높게 평가하는 전 7점 정도. 왜냐면은 이 카드는 빅덱이나 미드레인지에 절대 못 넣고요. 무조건 위니 덱인데 위니 덱도 약간 그 좀 딜 카드를 많이 넣은 영혼의 불꽃도 두 장 넣는 약간 그런 식의 덱을 특화 덱을 짜면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움 두 장 넣고 뭐 영불 두 장 넣고 비전 골렘도 꽉꽉 넣고 압도도 두 장 넣고 이런 식으로 짰을 때 상대방이 내 필드에 있는 제가 만약 1코 노움 그리고 상대방 뭐 2코스트에 다음 턴 내가 이거 냈을 때 뭐 노움은 정리 당해도 상대방 또 2코스트에 이거 막아야 되고 나는 계속해서 상대방 딜 누적 시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굴리면은 괜찮은 덱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7점. 네. 저는 4점인 게 확실히 활용 면에서는 가치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써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예 초반에 있는 레이나 등마 이런 거에는 진짜 한 장 두 장은 써볼 법한 것 같은데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미지수여서 4점. 요거는 각각 조금씩 다 다르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1점이라고 준 건 안 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제 김우기훈님이랑 특히 이제 김우기훈님은 좀 네. 쓸 것이다. 루세트님은 활용도는 예 네, 있을 수 있다 정도. 저는 안 쓸 거라고 봅니다. 어, 봅시다. 재밌네요. 이래야지. 두고 봅시다. 두고 봅시다. 어, 이제 다 탐험 걸면 이 카드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 끝났죠?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끝난 거죠? 아재 기대 네. 살짝 발동했는데 그러게요. 아,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아우 방금 전에 뭐야 반응해줄 뻔했잖아. 근데 흑마 카드는 아 세 장 다 나왔네요. 네. 흑마 카드는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지? 마상 시험 나왔을 때 사실 흑마 없어 되게 불쌍했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저는 이거 뭐 써봐야겠지만 성물의 구도잖아. 라팜에 저는 진짜 구색 맞추기로 넣은 것 같고 어둠의 행상인 하나 말고는 흑마 없어 되게 불쌍해 보인다. 마상 시합과 이번 패치 전부 다 흑마법사가 너무 안타깝네요. 워낙 뭐 강력한 무직업이긴 하지만. 네네네. 저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떠세요? 그 각자 한 분씩 해서 이번 이게 나와서 앞으로 어떤 뭐 메타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먼저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시면은. 일단 저는요. 네. 이게 약간. 고블린들 노움이나 마상시합 패치에서는 카드팩 자체가 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카드가 추가되고 메타가 많이 변해요. 근데 사실 뭐 낙스라마스나 아니면 뭐 검은바위산 이런 메타에서는 손님전사 같은 특정한 덱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이 카드 한두 장 몇 장 정도 추가되는 게 전부였거든요. 물론 키카드들도 있고 뭐 타우리산도 당연히 쓰이고 뭐 켈투자도 쓰인 덱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막 지각 변동이 있을 만큼 큰 건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으로 꼽자면 발견이라는 카드인데, 저는 이 발견이라는 카드의 어떤, 아니, 그러니까 특수 능력 자체가 너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이제, 블리자드가 히어스톤 게임을 하면서 사실, 정해진 직업에 정해진 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비슷한 덱 나오고, 뭐 비슷한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랜덤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어떤 재미의 흥미 요소를 이제 뭐 많이 올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막 100% 랜덤성이면 조금 또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 같으니까 발견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 건데, 저는 이 발견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대회나 아니면 등급전에서 정말 큰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다른 새로운 카드들이나 뭐 좋은 카드들도 있고 하겠지만, 뭐 아까 뭐 그 전설 카드 중에 막 전설 막 다 바꾸고 막 그런 되게 신기한 카드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어느 덱이나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은 정도고, 그냥 약간 이 발견이라는 이 능력이 과연 어떻게 활용될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정말 발견이라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메타에서 이 카드들로는 메타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덱이 나오면 나오는데 그 덱들이 이제 지금 현 메타를 앞질러 갈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못하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덱들이 나온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하수인 도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이었지만 그 흑마법사의 그 저주, 라팜의 저주 카드를 이용해서도 슈팅 흑마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성기사 그 멀로 카드 10코스트 그 카드 때문에 충분히 피니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좀 저는 항상 카드 신카드를 보면서 새로운 덱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짜봐요 항상. 네네네. 그 재미가 있어서 전 빨리 나와서 덱을 한번 짜보고 싶네요.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네. 아 지금 이제 방송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유튜브 하시니까 네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메타가 안 바뀐다는 거는 뻔한 것 같고요. 너무 뭐 이 메타를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다른 카드들이 확 뭐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그냥 여러 가지 새로운 카드가 추가돼서 약간 그 새로운 덱들이 많이 나온다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발견이 과연, 제2의, 그, 뭐죠? 격려가 될 것이냐. 예. 네. 과연, 격려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거, 뭐, 이게, 뭐지, 영웅 능력 어차피 쓰는데, 영웅 능력을 활용한 뭔가 메타가 좀 어느 정도 덱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겠냐 했지만, 결국은 한 장에서 정말 많이 들어가 봤다. 두 장 정도를, 그냥 기존의 덱에 넣어놓는 정도가 이제 최선이었거든요. 격려 메타는 실질적으로 메타가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발견이란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로 활용될까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 솔직히 덱의 메타의 변화는 저도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에 이거에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모험 모드에 모험 모드 자체는 진짜 재밌어요. 제가 그거 한 편만 해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우리가 모험 모드 했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재밌어요. 모험 모드 자체는 뭔가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느낌은 있는데, 안타까운 건 최근에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뭐 1, 2, 3, 4, 5 그 메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제 카드들 중에 두 장이 좀 마음에 들어서 아주 좋아요. 네.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어떤 게 나올 때마다 핵심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어운바이산 같은 경우는 뭐 트로아트, 그다음에 뭐 낙사라마스, 뭐 켈투자드, 그다음에 뭐 이번에 마상치아 같은 경우는 뭐
뭐죠? 저게 검은 바이사이 타우리산 이번에 뭐 트루아트 얘네가 뭐 켈츠아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전 대돌아팜이 맞아 발견이나 네. 이런 거에서 그런 네. 키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랑은 연관이 없지만 브란 브론즈 비어드 전투의 함성 능력 두 번 발동되는 거 이 카드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대돌아팜은 확실히 그런 급의 어떤 이 패치를 대표하는 최고 카드가 아닐까. 효용성도 있고 많이 활용성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각자 최고의 카드 최악의 카드 한 장씩만 꼽아볼까요?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카드, 네, 저도 저는 바로 꼽을 수 있어요. 네, 최고 카드는 대돌아팜. 네, 저도요. 최악의 카드는 그 사제 그 3뎀씩 주는 광역 카드 있잖아요. 아, 그거요? 어우, 지금 생각만 해도 역겨워요. 그 카드 보면. 저는 최고는 저도 그건데 최악은 네. 지금 찾고 있는데. 네네 네. 저는 최고는 아, 최악은 그 거의 마지막에 봤던 흑마법사. 네필드 6장 있었을 때 나오면은 네. 오, 최고 또다시. 카드요. 최악. 아 최악 깜짝이야. 최고는 네. 당연히 브란 브론즈 비어. 오. 햄파덱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오.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최악 최악을 찾고 있는데. 저는 최악은 저주받은 거. 최악은 너무 사실 최악은 너무 많아요. 네. 네. 워낙 많아가지고. 나 저주받은 거. 원래 그 TCG라는 장르가 원래 막 60장 나왔을 때 한 장 두 장 쓰고 원래 그런. 게 보편적인 거예요. 사실 저는 놀랍지는 않은데 하스스톤 자체가 너무 잘 맞는 게임이어서 딱 뭔가 나왔을 때 어 이만큼 많이 쓰이는구나 대단한 게임이거든요 정말. 다른 TCG는 진짜 한 120장 한꺼번에 나와도 한두 장 쓰고 말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 나 저주받은 거 5점 줬는데. 저주받은? 나 근데 솔직히 나도 보다 보니까 그 주변님이 얘기한 사제 그 광역기나 저주받은 거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왜 그걸 5점 줬을까? 왜 그랬을까? 뭐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네. 뭐 딴 거에서 점수 잘 맞추면 되죠. 네. 네 저는 어, 네. 지금 총평 그러면은 루세트님이 아직 안 하셨던가요? 하셨나? 네네 했어요. 아, 하셨어요? 아 지금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새벽이 돼가지고 네, 다 한 거죠 우리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게 한 주씩 한 주씩 나오잖아요. 그 네네. 매 주마다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네. 어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4주간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주차, 맞아. 2주차 모험 모드별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이 평가 방송을 가지고 방송국 카페와 그다음에 저 유튜브를 통해서 투표를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평가가 가장 좋았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해서 거기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 1등. 제일 적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꼴등을 해서 1등 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이제 좀 합의를 해서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3명이서 줄 수 있는 그거를 같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추후 그 투표를 할 때 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뭐, 네. 벌칙은 간단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투표를 통해서 벌칙 하나를 선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벌칙. 현실적으로 가능한 벌칙. 네. 삭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벌칙은 안 되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일시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잠깐 하루 시간 내서 입수 뭐 이런 거. 아니 뭐 24시간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송으로 따지면 그런 거 뭐 24시간 쓰랄 방송하기 뭐 이런 거. 아이고야. 예. 네. 그런 식의 어떤 벌칙을 예. 네. 아유, 제가 근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보통 이런 거 투표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막 되게 괴롭히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긴 한데 뭐 번지 점프도 있겠네. 아, 세상에. 나 지금 정말 좀 걱정되는 게 딴 건 다 괜찮거든요. 네. 그 전사 무기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거 어떡하냐. 저기 나 왜 그랬을까? 그 채팅방에 나오는데 저주받은 검 덱으로 24시간 방송하기. 나 그걸로 막 잘하면 어떡해요. 아 좋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카드 방송 평가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저희 이제 넷이서 하는 게 이거가 처음 최근 들어선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합동 방송 할 거니까 저희 아까 김우기호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 김우기호는 뭘로 검색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김우기만 쳐도 김우라 타쿠야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 매일 저녁 6시에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현재 유튜브 구독자 6,500명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야,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때 열심히 할게요. 과외하기 전에가 우리가 4,500명 정도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과외하기 막 우리 같이 홍보하고 막 그렇게 한 이후로 5,500명이 넘고 그다음부터는 많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햄파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네, 네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김우, 김만 검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루세트님은 뭐 검색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루세트라고 뭐 검색하시면. 한글로요? 네네, 한글로. 아. 검색하면 루세트님 나오나요? 네, 바로 위에 나옵니다. 어, 알겠습니다. 루세트님 유튜브에는 뭘 볼 수 있나요? 어, 쓰랄. 쓰랄. 쓰랄밖에 볼 게 없습니다. 네. 쓰랄을 사랑하시는 분들. 네. 네. 그 다음에 철면수심님. 저도 뭐 철면심 치면 나오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철면심 쳐보니까 제 거보다 주팬더님께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팬더님 걸 들어가셔서 네. 구독 뭐 많이 하셨겠지만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거기 옆에 네. 철면심 네. 팀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팬더님 거 들어가신 김에 네. 옆에 네. 철면심 들어가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직 김우기님 추가 안 되는데 오늘 이제 같이 또 추가가 될 거라서 네. 뭐 아, 네네. 바로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냥 그 옆에 거기에 구독 누르는 게 있어요. 네. 네. 쉽게 쉽게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 상단이 될지 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 저희 같이 방송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독하셔도 되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번 합동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3시 반이네요. 네. 가셔서 쉬세요. 네, 날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 네.